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한 주간을 보내셨나요? 저는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아, 그때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그리고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 이상 없답니다. 걱정 말래요. 네, 건강하다고 하시네요. 휴, 얼마나 걱정을 했던지. 지난주엔 검진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하루하루가 노심초사였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건강검진을 거의 10년 만에 했거든요. 그동안은 좀 무섭고 바쁘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저도 참 대단하죠. 해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참 저도 앵간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생각만 해도 좀 몸이 쫄리고 뭔가 좀 걱정이 태산 같아지죠. 그래서 그동안은 참 차일피일 미루곤 했었는데 이번에 아주 큰맘 먹고 건강검진을 받아봤습니다. 이젠 속이 아주 시원하네요. 다들 건강검진은 잘 받고 계시죠? 저처럼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건강은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좋다고 하니까 예, 뭐 저도 기분이 좋고 또 힘이 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제가 늘 재미있는 작품 3편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광고 없이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가 소설 3편을 준비했거든요. 소설 작품을 들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희생화 현진건. 어머님은 우리 남매를 다리고 사직골 막바지에서 쓸쓸한 가정을 이루어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3살 먹던 가을에 돌아가셨다 한다. 어머님께서 시시로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께서 목사로 계시던 것이며 그 열렬한 웅변이 죄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 하느님을 믿게 하던 것이며 자기 몸은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 일에 진심 간력하던 것을 이야기하신다. 나보담 4년 맞이인 누님은 이 말을 들을 적마다 그 맑고 고운 눈에 눈물이 어리었다. 철 모르는 나는 그 이야기보담 어머님과 누님이 우는 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집안은 넉넉지는 아니하나마 많지 않은 식구라 아버지 생전에 장만하여 주신 몇 섬직이나 추수하는 것으로 기한은 면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감화인지는 모르나 어머님은 우리 남매를 학교에 다니게 하였다. 벌써 10여 년 전 일이라 누님 공부시키는 데 대하여 별별 비평이 다 많았다. 그러나 어머님은 무슨 까닭에 여자 교육이 필요한 것인 줄은 모르셨겠지만은 아마 여자도 교육시키는 것이 좋은 줄로 아신 것 같다. 누님은 18세의 꽃 같은 처녀로 공공학교 여자부 4년급에 우등성적으로 진급되고 나도 그 학교 2년급에 진급되던 봄의 일이다. 나의 손을 붉게 하고 내 얼굴을 푸르게 하던 치위는 없어진 지 오래이다.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끝은 부드럽다. 잔디밭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개나리와 진달래는 벌써 사냐를 붉고 누르게 수놓았다. 어느덧 버드나무 얽힌 곳에 꾀꼬리는 벗을 찾고 아지랑이 희미한 하늘에 종달새는 높이 떴다. 우리 집 뜰 앞에 심어둔 두어 나무 월계화도 춘군의 고운 빛을 나눠받았노라 하는 듯이 난만히 피었었다. 하룻날 떠오르는 선명한 햇빛이
어렴풋이 좋으는 듯한 아침 안개에 위황한 금색을 흩을 적에 누님은 가늘게 숨쉬는 춘풍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어리인 듯이 월교화를 바라보고 섰다. 쏘아오는 햇빛이 그의 눈을 비추니 고개를 갸웃하며 한 손을 이마 위에 얹고 눈을 스르르 감더니 아직도 어슴푸레하게 조오는 월계화 그늘에 몸을 숨김에 이슬 젖은 꽃송이가 누님이 뺨을 스친다. 손으로 가벼이 화판을 만지며 고개를 숙여 꽃을 들여다본다. 나도 한참 누님과 월계화를 바라보다가 학교에 갈 시간이나 아니 되었나 하고 방에 걸린 시계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시간이 다 되어간다. 급히 건너방에 들어가 책보를 싸가지고 나오며 누님 어서 학교에 가요.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요. 응, 벌써? 하고 누님은 내 말에 놀라 돌아서더니 허둥지둥 건너방에 들어가 책보를 싸더니 또 망연히 앉아있다. 어서 가요. 나는 조급히 부르짖었다. 누님은 또 한 번 놀라 몸을 일으켰다. 요사이 누님의 하는 일이 매우 이상하였다. 그 열심히 하던 공부도 책을 보다가 말고 망연히 자실하여 먼 산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을 적이 많았다. 누님이 잠은 어머니를 메시고 큰 방에서 자되 공부는 나를 다리고 건넌방에서 하였으므로 누님이 정신 잃고 앉은 것은 여러 번 보았다. 그날 밤 새로 한시나 되어 잠을 깨니 갑자기 뒤가 보고 싶었다. 나는 급히 일어나 뒷간에 갔었다. 뒤를 보고 나오니 이미 어지러진 어스름 반달이 중천에 걸려 있다. 나는 달을 치어다보며 한 걸음 두 걸음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다. 뜰 앞 월계화는 희미한 달빛에 어슴푸레하게 비치는데 꽃 사이로 하야스름한 무엇이 보인다. 자세히 보니 누님이 꽃에다 머리를 파묻고 서 있다. 그의 흰 옥양목 겹저구리가 내 눈에 뜨임이라. 왜 누님이 저기 저러고 서 있나? 온 세상이 따뜻한 봄의 탄식에 쌓이어 고요히 잠든 이 밤중에 무슨 까닭으로 나와섰나? 나는 어린 가슴을 두근거리며 누님, 거기서 무엇해요? 내 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몸을 움츠리더니 아무 대답이 없다. 가만가만히 가까이 가서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숨을 급히 쉬는지 등이 들먹들먹한다. 나오는 울음을 물어 멈추는지 가늘고 떨리는 오열성이 들린다. 나는 바싹 대들어 누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결 같은 두 손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발그레 하였다. 나는 웬일인가 하고 얼굴 가린 두 손을 힘써 떼었다. 두 손은 젖어 있었다. 누님의 두 눈으로 눈물이 흘러나린다. 구슬 같은 눈물이 점점이 월계화에 떨어진다. 월계화는 그 눈물을 머금어 엷은 명조로 가린 듯한 달빛에 어렴풋이 우는 것 같다. 누님의 머리는 불덩이같이 더웠다. 왜 안 자고 나왔니? 하며 내 손을 밀치는 그 손은 떠는 듯 하였다. 나는 목맨 소리로 누님, 왜 우셔요? 네? 하고 내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다. 이슬에 젖은 꽃향기는 사랑의 노래와 같이 살근살근 가슴을 여의고 따뜻한 미풍은 연애에 타는 피처럼 부드럽게 뺨을 스쳐 지나간다. 이런 밤에 부드러운 창자에 느낌이 없으랴. 꽃다운 마음에 수심이 없으랴. 철 모르는 나는 누님, 어서 들어가셔요. 하고 누님의 손목을 이끌었다. 맥이 종작 없이 뛰는 것을 감각하였다. 누님은 눈물을 씻으며 먼저 들어가거라. 나도 곧 들어갈 것이니 하였다. 대관절 웬일이야요? 어디가 편찮으셔요? 아니, 공연히 마음이 뒤숭숭하구나 하더니 한 손으로 월계화 가지를 부여잡고 이마를 팔에다 대며 흑흑 느끼어 온다. 어스름 달빛은 쓰린 이별에 우는 눈의 시선같이 몽롱하게 월계화 나무 위에 흘러있다. 이틀 후 공일날 누님과 나는 창경원 구경을 갔었다. 창경원 사쿠라꽃이 한창이란 기사가 수일 전부터 신문에 게재되고 일기도 화창하므로 구경꾼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넓으나 넓은
어원이 희도록 덮여 있다. 과연 사쿠라는 필대로 피어 동물원에서 식물원 가는 길 양편에는 만단 홍금을 펼친 듯하다. 국주야, 우리는 동물원은 그만두고 저 잔디밭에 앉아 꽃 구경이나 실컷 하자. 누님은 찬성을 구하는 듯이 나를 들여다보며 웃는다. 나도 짐승 곁에 가니 야릇한 무슨 냄새가 나던 것을 생각하고 그럽시다 라고 곧 찬성하였다. 우리는 길 옆 잔디밭 은근한 편 소나무 밑에 좌정하였다. 붉은 놀 같은 꽃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흰옷 입은 유객들이 꽃빛에 비치어 불그스름해 보이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춘흥을 자아낸다. 어린 나도 따뜻한 듯한 부드러운 듯한 봄의 기쁨을 깨달아 웃는 낯으로 누님을 돌아보니 누님은 나직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더니 푸른 풀 사이에 핀 누른 꽃을 하나 꺾어 뺨에다 대인다. 무슨 걱정이나 있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그날 밤에 누님이 월계와 사이에서 울던 광경을 가슴에 그리면서 유심히 누님의 행동을 살피었다. 누님이 얼굴에 수색을 띈 것이 퍽 애처로워서 무슨 이야기를 하여 누님의 흥미를 끌까 하고 곰곰 생각하며 이리저리 살피었다. 우연히 식물원 편을 바라보다가 그곳을 가리키고 누님을 흔들며 저기를 좀 보셔요 하였다. 웬일인지 누님은 깜짝 놀란다. 고운한 잠을 깬 사람에게 흔히 있는 표정으로 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본다. 거기서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가 이리로 나려온다. 그는 우리 학교 4년급 급장이었다. 누님이 한참 멀거니 바라보다가 두 추파가 마주친 것 같다. 누님은 고개를 숙이었다. 나는 누님의 귀밑이 발그레해진 것을 보았다. 누님이 내 무릎을 꼭 잡으며 거기 무엇이 있다고 날다려 보라니? 간신히 귀에 들릴리만큼 말하였다. 아야, 아이고 아파요. 왜 저희를 모르셔요? 그이가요? 이번에 첫째로 4년급에 진급한 이하요. 공부를 썩 잘하고 또 재조가 비범하대요. 게다가 얼굴이 저렇게 잘났지요. 나는 바로 내나 그런 듯이 기뻐하면서 입에 침이 없이 칭찬하였다. 누님은 부끄럽게 웃으며 왜? 내가 그를 모른다디? 4년이나 한 학교에 다녔는데. 그래, 그 사람 보라고 사람을 흔들고 야단을 했니? 그러면요. 그런데요, 어저께 내가 누님보다 좀 일찍에 나왔지요? 집에 오니까 어머님 친구 몇 분이 오셨는데 누님 칭찬이 야단입니다. 어쩌면 인물도 그다지 잘나고 재조도 그렇게 좋을고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였어요. 저 사람도 장하지만 누님은 더 장해요.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칭찬하여 행여나 누님이 그에게 질까 보아서 또 한참 누님을 추어 올렸다. 누님은 또 얼굴을 붉히며 너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누가 내게 칭찬 듣고 싶다디? 우리가 이런 수작을 하는 틈에 그가 벌써 우리 앞을 지나가며 슬쩍 누님을 엿보았다. 두 시선은 또 한 번 마주쳤다. 누님의 얼굴은 갑자기 다홍빛을 띄었다. 그가 중인 총중에 섞여 점점 멀어가는 양을 누님이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는 나가버렸다. 누님의 눈이 이리로 도는 바람에 그 사람의 뒷골을 보는 누님을 도적해보던 내 눈이 잡히었다. 너는 남의 얼굴을 왜 빤히 들여다보니? 하고 누님의 얼굴은 또다시 붉어졌다. 보기는 누가 보아요? 하고 나는 빙그레 웃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누님은 좀처럼 바르지 않던 분을 약간 바르며 더럽지도 않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었다. 내가 오늘은 웬일이냐? 하고 어머님이 의아하신다. 누님이 머뭇머뭇하더니 어린애 모양으로 어머님 가슴에 안기며 제가 오늘은 퍽 잘나 보이지요? 하고 웃는다. 그 웃음과 함께 누님의 얼굴에 홍조가 퍼진다. 과연 오늘은 누님이 더 어여뻐 보였다. 두 손으로 기운 없이 뒤로 큰 방문을 짚고 비스듬히 문에다 몸을 반만 실려 웃는 양이 말할 수 없이 어여뻤다. 어린 우유에
분홍물을 들인 듯한 두 뺨은 부풀어 오른 듯하고 장미꽃빛 같은 입술이 방실버러지며 보일 듯 말 듯이 흰 이빨이 번쩍거린다. 춘산을 그린 듯한 눈썹은 살짝 위로 치어 오른 듯하며 그 밑에서 추수같이 맑은 눈이 웃음의 가는 물결을 친다. 어머님이 누님을 보고 웃으시며 언제는 못 났디? 그런데 오늘은요? 누님이 되질러 묻는다. 오냐? 오늘은 더 이뻐 보인다. 어머님, 정말이야요? 하고 누님은 또 빵긋 웃는다. 수색에 쌓인 희색이 드러난다. 오늘은 정말 더 이뻐 보인다. 너희 부친이 보셨던들 자키 기뻐하시겠니? 하시며 어머님의 눈에는 눈물이 스르르 어리었다. 곱게 빛나던 누님의 얼굴에도 구름이 끼인 것 같다. 그러나 얼마 안이 되어 그 구름이 쓰러지고 또다시 기쁨과 희망의 빛이 번쩍거린다. 우시는 어머님을 민망히 바라보던 누님이 지은 듯한 슬픈 어조로 어머님, 마음 상하지 마셔요. 하였다. 예, 시간이 다 되었겠다. 내 걱정일랑 말고 어서 학교에나 가거라. 하고 어머님은 눈물을 삼키셨다. 우리는 책보를 끼고 나섰다. 학교 문턱에 들어서니 종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다른 박질하여 들어갔다. 전교 생도가 다 모였다. 모두 행렬과 번호를 마치자. 기착! 경례! 출석원 도합 공공명! 이라 하는 카랑카랑한 소리가 들리었다. 그는 4년급 급장의 소리다. 이 소리가 끝나자 여자부 편에서도 이와 같은 호령과 보고를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그는 옥을 바수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그는 우리 누님의 소리다. 오늘은 웬 셈인지 이 두 소리가 나의 어린 가슴을 뛰게 하였다. 그 다음 토요일 하학한 후에 교우회가 모인다고 4년급 생도들이 학교 문을 걸고 파수를 보며 철없는 1, 2년급들이 나가는 것을 막아섰다. 우리가 늘 모이는 강당에 들어가니 벌써 이 편에는 남학생, 저편에는 여학생이 빽빽이 앉아있었다. 나도 거기 앉았노라니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고 한참 야단들이더니 얼마 안이 되어 4년급생이 흰 종이 조각을 돌리며 지육부 간사투표권이요. 한 장에 한 명씩 쓰시오. 하며 외친다. 내 곁에 앉은 녀석이 똑똑한 채로 유기명 투표야요? 무기명 투표야요? 묻는다. 물론 무기명 투표지요. 아까 외치던 4년급생이 대답한다. 저편에서 무기명 투표란 무엇이요? 하는 녀석이 있다. 그것도 모르면서 회할 적마다 집에만 가려고 하지. 무기명 투표란 것은 선거자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요. 꾸짖는 듯이 그 4년급생이 말하고 기색이 엄숙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단박 4년급 급장의 이름을 썼다. 필경 남자부에는 최다점으로 그가 선거되고 여자부에서는 최다점으로 우리 누님이 선거되었다. 그 후부터는 누님이 간사회 한다, 지육부 간사회 한다 하고 저녁 먹고 나가면 밤 9점, 10점이나 되어 돌아오는 일이 빈빈히 있었다. 그 회에 갈 적마다 안 보던 거울도 보고 늘어진 머리카락도 쓰다듬어 올리며 옷고름도 고쳐매었다. 하룻밤은 누님이 지육부 간사회 한다고 저녁 먹고 나가더니 10점 반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어머님은 별별 염려를 다 하시다가 너 누이가 여태껏 돌아오지를 않니? 회는 벌써 끝났을 것인데 너 좀 가보아라. 나는 두루막을 입고 집을 나와 사지골 막바지로부터 광화문 통으로 가는 길로 타박타박 걸어간다. 달도 없는 5월 금은밤이었다. 전등도 별로 없고 행인도 희소한 어둠침침한 길을 걸어가려니 무시무시한 생각이 난다. 나는 무서운 생각을 쫓느라고 발을 꽝꽝 구르며 하나, 둘 하고 다른 박질하였다. 한참 뛰어가니 숨이 헐떡거리고 진땀이 흐른다. 모자를 벗어 부채질하면서 천천히 걸어간다. 내 앞 멀지 않은 곳에 이리로 향하여 젊은 남녀가 짝을 지어 올라온다. 그는 남학생과 여학생이었다. 그와 누님이었다.
나는 가슴이 설렁하며 일종 호기심이 일어났다. 살짝 나무의 집 단모퉁이에 은신하였다. 둘은 내가 거기 숨어 있는 줄을 모르고 영어로 무어라고 소근소근거리며 지나간다. 그 중에 이 말이 제일 똑똑히 들렸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아마 이 말인 것 같다. Love is blind. 사랑은 맹목적이라지요. 라니까 누님은 소리를 죽여 웃으며 But our love has eyes.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보는 사랑이지요. 하였다. 그들이 지나가자 나도 가만가만 뒤를 따랐다. 어두운 속이라 누님의 흰 적삼이 퐁 눈에 뜨인다. 전등 켠 뉘 집 대문 앞을 지날 때 나는 그의 바른 손이 누님의 왼손을 꼭 쥔 것을 보았다. 나는 웬일인지 싱긋이 웃었다. 그들이 행여나 나를 돌아볼까 보아서 발자취를 죽이고 나무의 담에 몸을 부비대며 꽤 멀리 떨어져 갔었다. 우리 집 가까이 와서 둘이 걸음을 멈추더니 서로 악수를 하고 또 악수를 하는 것 같았다. 연연히 서로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한참이나 그리하다가 그가 손을 놓고 또 무어라고 한참 수군거리더니 그가 돌아서 온다. 누님은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한참 그의 가는 양을 바라보고 서 있다. 그는 또 내 곁을 지나간다. 그의 걸음걸이는 허둥허둥하였다. 그가 지나간 후 나는 다름박질하여 집에 돌아왔다. 대문턱에 들어서니 어머님과 누님의 문답하는 소리가 들린다. 왜 그처럼 늦었니? 나는 별별 근심을 다 했다. 오늘은 상의할 일이 좀 많아서. 누님이 머뭇머뭇한다. 그 애는 어디로 갔니? 같이 오지를 안 하니? 오는 길에 못 봤어? 어머님이 묻는다. 그 애가 어디로 갔을꼬? 길에서 만났을 것인데. 누님이 걱정한다. 나는 안방문을 열고 시침을 뚝 따고 누님, 이제 왔어요? 하고 빙그레 웃었다. 어머님은 놀라며 너 뺨에 옷에 맨 흙투성이니 웬일이냐? 하신다. 담에 붙어와 아니야요. 저 하고 누님을 보고 빙글빙글 웃었다. 누님의 얼굴은 또 밝아졌다. 그 후 더운 날 달밤에 누님은 친구하고 어대를 간다 하고 자조자조 나갔었다. 누님은 늘 나를 따돌리고 혼자 나갔으므로 푸른 풀 잦아진 곳과 달빛 고요한 데에서 그와 누님이 만나 꿀같은 사랑의 속살거림을 몇 번이나 하였는지 나는 모른다. 누님의 출입이 자조롭고 기색이 수상하였던지 어머님이 이제 네가 어디 나가든지 꼭 내 동생을 다리고 다녀라 하신 뒤로는 누님이 집에 들면 공연히 짜증을 내며 하염없는 수색이 적막한 화용을 휩쌌었다. 그리고 때때로 머리가 아프다 하며 이불을 쓰고 누웠었다. 하루는 우리가 점심을 마친 후 누님이 날 다려 너 나하고 남산공원에 산보 가련? 하였다. 그때는 6월 염천이라 더운 기운이 사람을 찌는 듯 하였다. 나도 거기 가서 서늘한 공기도 마시고 무성한 초목으로부터 뚝뚝 뜯는 취색에 땀난 몸을 씻으리라 생각하고 곧 네 하였다. 우리는 광화문 통해서 전차를 타고 진고개를 거쳐 남산공원을 올라갔었다. 저편 언덕 위에 그가 기다리기 지리하다 하는 듯이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것이 보였다. 누님이 갑자기 돌아서 나를 보며 너 이것 가지고 진고개 가서 과자 좀 사와. 응? 하며 돈 20전을 주었다. 나는 급히 진고개로 나왔다. 얼른 과자를 사가지고 가본 즉 그와 누님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갔을까? 나는 누님이 무슨 위험한 곳에나 간 것 같이 가슴이 팔딱거리었다. 이리저리 아무리 살펴도 그들은 없다. 나는 이 편으로 기웃기웃 저편으로 기웃기웃 하였다. 한참이나 취색이 어린 남산 정상을 치워다 보다가 또다시 걸어갔었다. 한동안 걸어가도 보이지 않는다. 아이고, 어디로 또 그만 가버렸어? 이리로는 아마 아니 갔나 보다.
하고 돌아서 오던 길로 돌아온다. 갔던 길로 돌아오려니 퍽 먼 것 같다. 에이그, 그동안에 내가 퍽도 걸었네. 속으로 중얼중얼했다. 골딱지가 나니까 더 더운 것 같다. 대기는 횃불에 와글와글 끓는 것 같다. 나는 이 대기에 잠기어 몸이 삶아지는지 땀이 줄줄 흘러나리고 숨은 헐떡헐떡 차오른다. 모자를 벗으니 머리에서 김이 무럭무럭 난다. 나는 부글부글 고요오르는 심술을 억지로 참으며 아까 그가 있던 곳까지 돌아왔다. 어디로 갔을까? 저리로 가보자. 혼잣말로 투덜거리고 아까 갔던 반대 방면으로 걸어갔었다. 한동안 걸어가도 그들은 또 보이지 않는다. 참고 참았던 짜증이 일시에 폭발이 되었다.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풀들을 쥐어뜯으며 한참 울다가 하도 내가 어린애 같은 것이 부끄럽고 우스웠다. 그렁그렁한 눈물을 씻고 히히 한번 웃은 뒤 이리저리 또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저편 좀처럼 사람 눈에 띄지 않을 소나무 그늘 밑에 그들이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잃었던 보배를 발견한 듯이 기뻐하였다. 누님, 거기 계셔요? 고함을 지르고 뛰어가려다가 에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엿들으리라 하고 어느 밤에 그들이 뒤를 따라가던 모양으로 가만가만 걸어 가까이 갔었다. 한낮이므로 유객 하나 없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다. 더운 공기는 기름 언 것 같이 조금 더 파동이 없다. 남이 들을까 보아서 가만가만히 하는 이야기도 낱낱이 내 귀에 들렸다. 물론 그래야 하겠지요. 그런데 요사이는 어째 볼 수가 없어요. 그가 말하였다. 어머님께서 어디에 나가게 하셔야지요. 나가거든 꼭 네 동생을 다리고 다녀라 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왔지요. 그리고 누님이 웃으며 말을 이어 딴 이야기 하느라고 잊었구려. 기다리신다고 오죽지리 하셨겠어요? 한 시간이나 넘어 기다렸어요. 오늘도 아마 못 오시는가 보다 하고 그만 가버릴까까지 하였어요. 네? 가버릴까 하셨어요? 제가 언제 약속 어긴 일이 있어요? 저는 어찌 급했던지 점심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둘이 웃는다. 나도 웃었다. 나는 어린애가 꽃에 앉은 나비를 잡으려 간 때에 가는 걸음걸이로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갔었다. 사랑하는 이들은 달디단 이야기에 얼이 빠져 사람 오는 줄도 모른다. 그들 앉은 소나무 뒤에 살짝 붙었었다. 두 어깨는 닿아 있고 누님이 풀린 머리카락이 그의 뺨을 스친다. 그와 누님의 눈과 입에는 정이 찬 웃음이 넘친다. 그러다가 두 손길을 마주잡고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멀거니 서로 들여다본다. 누님의 몸으로부터 발산하는 따뜻하고 향기로운 기운에 나도 쌓인 것 같았다. 나는 와락 달려들며 누님, 여기 계셔요? 나는 어디 가셨다고? 아이, 사람에도 퍽도 먹이시지. 둘은 깜짝 놀래었다. 누님의 모시적삼이 달싹달싹하는 것을 보고 누님의 가슴이 팔딱거리는구나 하였다. 그는 시치미를 뚝 따려 하였으나 부끄럼이란 원소가 얼굴에 퍼뜨리는 붉은 빛을 감출 길이 없었다. 에그, 나는 누구라고? 퍽도 놀랐다. 누님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한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누님이 그를 향하여 이 애가 제 동생이야요. 아직 철이 안 나서 많이 사랑해 주셔요. 한 뒤 나를 보고 그를 눈으로 가리키며 너 이 보고 이훌랑은 형님이라 하여라. 어째서 형님이라 해요? 내가 애를 먹였다. 누님의 얼굴은 새빨개지며 나를 흘겨본다. 왜? 누님 성나셨소? 그러면 형님이라 하지요. 하고 어리광을 부리며 형님, 누님, 과자 잡수셔요. 하고 쥐었던 과자를 앞에 내놓았다. 누님이 나를 보고 방글에 웃으며 우리는 먹기 싫으니 너 혼자 저쪽에 가서 먹고 있거라. 우리 갈 때 부를 것이니
나도 길게 방에 놀기가 싫었다. 과자를 쥐고 나와 풀밭에 앉아 먹으면서 혼잣말로 내 뱃속에 영감쟁이가 열둘이나 들어앉았는데 어린애로만 여기지? 하고 웃었다. 그 긴긴 해가 벌써 서산에 걸렸다. 낙조에 비치는 녹수와 방초는 불이 붙은 것 같이 붉어 보인다. 나도 이 동안에 퍽도 심심하였다. 풀을 자리삼아 눕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몸을 비비틀기도 하며 곡조도 모르는 창가를 함부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제 나올까 저제나 부를까 고대고대하여도 그 둘의 그림자는 얼른도 아니한다.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고. 이미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야기는 끝이 없는가 보다. 벌써 이야기한 것이 수만 마디가 넘건만은 말 몇 마디 못하여 해는 어이 수이 가나 하는 것이다. 남산 밑 풀과 나무에 빛나던 붉은 빛은 점점 거치고 모색이 가물가물 쳐들어온다. 햇빛은 쫓기어 남산 정상을 향하여 자꾸 기어 올라가더니 남산 맨 꼭대기에 움츠리고 앉았을 뿐이다. 검푸른 저문 빛이 남산 밑을 에워싸자 정상에 비치는 햇빛조차 쓰러지고 저편 하늘에 붉은 놀이 흰 구름을 붉고 누렇게 물들인다. 나는 참다 못하여 몸을 일으켜 그곳으로 갔다. 어두운 빛에 놀랐는지 그들도 일어섰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나무로 깎아 세워놓은 사람 모양으로 주춤 섰다. 누님이 걱정스러운 떨리는 소리가 나의 이막을 울림이라. 케이씨, 우리가 목전에 즐거움만 다행히 여겨 그냥 이리 지내다가는 우리의 꿀 같은 행복이 끝에는 소태 같은 고통으로 변할 것 같아요. 우리 각각 꼭 아까 말한 것과 같아야 됩니다. 아무럼요. 꼭 그리해야 될 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집은 워낙 완고라. 그의 말은 떨리었다. 나는 가슴이 선뜻하였다. 무슨 말을 하였나? 무슨 일을 하려는가? 엿듣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다. 둘은 이리로 걸어온다. 누님의 눈은 약간 발그레 하였다. 그 고운 뺨에 눈물 흔적이 보였다. 나는 또 웬일인가 하고 가슴이 선뜻하였다. 그날 밤에 나의 어린 소견에도 별별 생각을 다하고 씩씩이 잠도 잘 자지 못하였다. 내가 어렴풋이 잠을 깰 적마다 큰 방에서 어머님과 누님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간단없이 들리었다. 새로 한 점이나 되어 내가 또 잠을 깨니 큰 방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린다. 울음 섞인 어머님의 말소리가 난다. 그래, 내가 요사이 늘 탈기도 하고 행동이 수상하더라. 나는 허락한다 하더라도 만일 그 집에서 안 된다면 내 신세가 어떻게 되니? 내가 다만 하나 있는 어미 몰래 그 사람과 약혼한 것이 괘씸하다. 아비 없이 너를 금옥같이 길러내어 이런 일이 날 줄이야. 남편 없다고 너까지 나를 업수히 여기는 게지. 누님은 흑흑 느끼며 어머님 잘못하였습니다. 무엇하고 말씀을 여쭈어야 좋을지 친키도 전에 말씀 여쭈기도 부끄러운 일이고 친한 뒤에는 몇 번이나 말씀 여쭈려 하였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들어주셔요. 암만 어머님이라도 그때는 부끄러웠어요. 이젠 서로 약혼까지 해놓으니 몸과 마음이 달아 부끄럼도 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여쭌 것이야요. 어머님 말씀같이 그가 저를 잊을 리는 없어요. 버릴 리는 없어요. 그다지 다정한 그가 그럴 리가 있다고요? 어제 공원에서 단단히 맹서하였습니다. 각각 부모님께 여쭈어 들으시면 이 위에 더 좋은 일이 없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거든 멀리멀리 달아나겠다고요. 배가 고프고 옷이 차더라도 부모도 못 보고 형제도 못 보더라도 둘이 같이만 있으면 행복이라고요. 온갖 곤란과 가진 고통을 달게 겪겠다고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 없으면 미칠 것 같아요. 어머님이 허락을 아니하신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것 같잖아요. 밀어오는 물을 막았던 방축을 무너버릴 때에 물밀듯이 누님이 말하였다. 흔히 순결한 처녀가 사랑의 불을 가슴속에 깊이 깊이 숨겨두고 행여나 남이 알까 보아서
전전긍긍하며 홀로 간장을 태우다가도 한번 자기 친한 이에게 발설하기 시작하면 맹렬히 소회를 베푸는 것이라. 나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안방에 건너왔다. 누님은 어머님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울며 어머님은 누님의 등에다 이마를 대고 운다. 나도 한참 초연히 섰다가 어머님 곁에 앉았다. 어머님을 흔들며 목맨 소리로 어머님 우지 마셔요. 이 말을 마치자 가슴이 찌르르해지며 흐르는 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다. 어머님은 눈물을 삼키고 누님을 흔들며 예, 예, 그만 그쳐라. 누님은 더 섭게 운다. 예, 난 부끄럽다. 그만두어라. 뭐냐? 내 원대로 하마. 그도 한번 다리고 오느라. 어머님은 그만 동곳을 빼었다. 여자가 수약이나 위모즉강이란 말은 어찌 생각하고 한 소리인고. 이틀 후 누님이 그를 다리고 왔다. 그의 곱상스러운 얼굴과 얌전한 거동이 당장 어머님의 사랑을 이끌었다. 참 내 딸의 짝이라 하였다. 애녀의 평생이 유탁하다 하였다. 단꿈이 꾸이리라 하였다. 기쁜 날이 오리라 하였다. 더구나 맑은 눈과 까만 눈썹이 내 딸과 흡사하다 하였다. 누님과 그가 영어로 말하는 양을 보고 뜻도 모르면서 웃으셨다. 자미스러운 딸의 장래 가정을 꿈꾸고 사랑스러운 외손자를 꿈꾸었다. 그 후부터는 남의 이목을 피해가며 몇 번이나 서로 맞추어서 길게 기다려가지고 짜르게 만나던 애인들은 자조로이 우리 집에서 만나 웃고 즐기게 되었다. 어떤 날 저녁에 그가 우리 집에 왔다. 그때 마침 어머님은 어디 가시고 나와 누님과 단둘이 있었다. 나는 와락 내다르며 형님 오셔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였다. 누님도 반가이 맞으며 요사이는 왜 오시지 않으셔요? 아니 내가 언제 왔는데? 하고 그는 지어서 웃는다. 누님은 눈을 스르르 감으며 무엇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오늘이 7월 초열흘이고 초7일이 공일이라 공일날 오시고 오늘 처음이지요? 그래요. 한 사흘밖에 더 되었어요. 사흘? 저는 한 3년이나 된 듯 하였어요. 사흘 만에 한 번씩 만나? 멀어요. 퍽 멀고 말고요. 사흘이 그다지 가까운 것 같습니까? 하고 누님은 무엇을 찾는 듯이 그를 바라본다. 사흘 만에 한 번씩 와도 장하지요. 하고 그는 또 웃는다. 장해요. 사흘 동안에 제가 몇 번이나 문 밖을 내다보는지 아셔요? 저는 온갖 걱정을 다 했지요. 몸이나 편찮으신가, 꾸중이나 메셨는가 하고 목소리는 전성을 띄어가며 눈에는 눈물이 괴이어진다. 저는 우리 일에 대하여 무슨 큰 걱정이나 생겼나 하고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는지요. 하고는 눈물이 그렁그렁 넘쳐흐른다. 아니하여 여하간 죄 없이 잘못하였습니다. 하고 그는 눈살을 찌푸리다가 선웃음을 치며 어린애 모양으로 걸핏하면 울기는 왜 울어요? 저 동생 부끄럽지 않아요? 갑자기 어조를 야릇하게 변하며 그런데 내가 어지도 올락하고 아래도 올락했지만은 올락할 때마다 동무가 찾아와서 올 수가 있어야지. 울던 누님이 웃음을 띄었다. 나도 웃었다. 그는 대구 사람이다. 그의 부모는 아직도 대구에서 산다. 서울 있는 오촌 당숙집에 그는 유숙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 온 지가 벌써 5, 6년이 지냈었으므로 사투리는 거의 안 쓰게 되었으나 때때로 우리를 웃기려고 야릇한 말을 하였다. 올락하고 갈락하고 흉내를 내면 나는 방바닥에 뚫뚫 굴러가며 웃었다. 그는 시치미를 뚝 따고 남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와우쏘. 야 참 얄궂다 하였다. 누님은 어떻게 웃었는지 얼굴이 붉어지고 배를 훔켜쥐고 숨찬 소리로 그만두셔요. 그만 웃기셔요. 한참 동안 우리는 이렇게 웃고 즐기다가 나를 누님이 또 무슨 심부름을 시켰다. 무슨 심부름이던가 생각이 아니 난다. 그가 오기만 하면 누님이 무엇을 좀 사오느라
어디 좀 갔다 오느라 하고 늘 나를 따돌렸다. 에그, 누님도 왜 나를 늘 따돌려? 투덜투덜 하면서 집을 나왔다. 반달은 비스듬히 푸른 하늘에 걸려 있다. 만경 창파에 외로이 떠나가는 이리엽 편주와 같았다. 나 없는 동안에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고 싶어서 급히 오느라고 오는 것이 한 시간이나 넘어 걸렸다. 나는 벌써 엿듣기에 익숙하여 사뿐 중문에 들어서며 가만히 살펴보니 애인들은 달 비치는 월계와 나무 밑에 평상을 내어놓고 나란히 앉아서 무얼하고 소근거린다. 나는 숨소리도 크게 안 쉬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 어째요? 어머님께서는 좀처럼 올라오시지 않을 것이고 왜 그러면 상소로 이 사정을 못 알아낼 것이야 있어요? 누님이 애타는 소리가 들린다. 글쎄요. 몇 번이나 상서를 썼지만 붙이지를 못하겠어요. 만일 차일피일 하다가 딴 데 혼인을 정해놓으시면 어째요? 정해놓아도 안 가면 그만이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촌 당숙 내외부는 아마 이 눈치를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무슨 통기가 있었는지 할아버지께서 일간 올라오신대요. 올라오시면 죄다 여쭙겠단 말씀이구려. 글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참 호랑이 같은 어른이라 완고 완고 참 완고하신데 나도 어찌할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요. 하고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눈살을 찡기더니 또 말을 이어 오늘 또 아버지께서 하소하셨는데 이번 울산 김승지 집에서 너를 선보고 간다니 행동을 단정히 하여라 하는 뜻입니다. 참 기막힐 일이야요 하고 한숨을 내쉰다. 부모님께 하루바삐 이 사정을 여쭙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려 누님이 안타까운 소리가 들린다. 여하간 꾸중을 보시더라도 장가를 못 가겠다 할 터이하여 조금 더 걱정 마셔요. 그는 결심한 듯이 고개를 들며 단연히 말하였다. 밝은 달은 애태우는 양인의 가슴을 나는 몰라 하는 듯이 저리로 저리로 미끄러져 가며 더운 공기에 맑은 빛을 흩날린다. 월기와는 더욱 붉고 더욱 곱다. 진세의 우수 고뇌를 나는 잊었노라 하는 것 같았다. 그 이튿날 일어난 누님의 얼굴은 해쓱하였다. 머리카락이 흩어질 대로 흩어진 것을 보아도 자기야에 잠을 못 이루어 몇 번이나 벽에를 고쳐빈 것을 가히 알러라. 누님이 사랑의 맛이 쓰고 떫은 것을 처음으로 맛보았도다. 행복의 해당화를 꺾으려면 가시가 손 찌르는 줄 비로소 알았도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어느덧 일주일이 지내었건만 누님이 오날이나 와서 호음을 전해줄까 내일이나 와서 희식을 알려줄까 고대고대하는 그는 코끝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학교에를 가도 그를 볼 수 없었고 누님도 이때부터 심사가 산란하여 학교에 못 갔었다. 이 동안에 누님은 어찌 애를 태웠던지 양협의 고운 빛이 사라져가고 눈언저리는 푸른 길을 띠고 들어갔다. 입술은 까뭇까뭇 타들어가고 두 팔은 맥없이 늘어졌다. 일주일 되던 날 누님은 생각도 못하여 편지 한 장을 주며 너 이 편지 가지고 그댁에서 그가 있거든 전하고 못 보거든 도로 가지고 오느라 하였다. 전일에 그를 따라 한번 그 집에 갔던 일이 있으므로 그 집을 자세히 알아두었다. 그 집 때문에 들어서니 행랑 사람도 없고 그가 있던 사랑문도 닫혀 있다. 안에서 기운 찬 노인의 성난말 소리가 나의 귀를 울린다. 이놈, 아직 학생이니 장가를 못 가겠다. 핑계야 좋지. 이놈 괘씸한 놈. 들으니 내가 어떤 여학생을 얻어가지고 미쳐 날뛴다는구나. 아니야유란 다 무엇이야. 부모가 들이는 장가는 학생이란 못 가겠고 학생 신분으로 계집은 해도 관계 찾느냐? 이놈 고약한 놈.
내 원대로 그 학교나 마치고 장가드릴 것이로되 벌써 어린 놈이 못 견뎌서 여학생을 얻느니 무엇을 얻느니 하니 그냥 두다간 내 신세를 망치고 가문을 더럽힐 터이야. 그래서 하루바삐 정혼하고 혼수까지 보내었는데 지금 와서 가느니 마느니 하면 어찌하잔 말이냐. 암만 어린 놈의 소견이기로. 그 집은 울산 일판의 유명한 집안이라 재산도 있고 양반도 좋고 다 된 혼인을 이 편에서 퇴혼하면 그 신부는 생과부로 늙으란 말이냐. 일부 함원에 5월 비상이란 말도 못 들었어. 죽어도 못 가겠다. 하하, 이놈 박살할 놈. 조부모도 끊고 부모도 끊고 일가친척도 끊으려거든 내 맘대로 좀 해보아라. 나는 이 말을 들으며 소름이 쭉 끼치었다. 한편으로는 분하기 짝이 없었다. 깨끗한 누님이 이다지 모욕을 당한 것이 절절히 분하였다. 곧 들어가 분풀이나 할 듯이 작은 눈을 훑두고 고사리 같은 손을 불끈 쥐었다. 허허, 이놈, 괘씸한 놈, 에이 화나, 거기 내 두루망 내, 하는 그 노인의 우렁찬 소리가 또 들린다. 나는 간담이 서늘하였다. 그 노인이 신을 찍찍 끌고 이리로 나오는 것 같다. 나는 무서운 증이 나서 급히 다른 박질하여 그 집을 나왔다. 그날 밤, 어머님 잠드신 후 누님이 살짝 내게로 건너와서 예, 너 본대로 좀 이야기하여다고, 응? 이 말을 하는 누님의 얼굴은 고뇌와 수괴의 빛이 보인다. 어린 동생에게 애인의 말을 물어도 부끄러웠다. 나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앉았었다. 차마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왜? 또 심술이 났니? 어서 이야기를 좀 하려무나. 편지를 도로 가지고 온 것을 보니 형님을 못 만났니? 만나도 못 전했니? 혹은 무슨 일이 났더냐? 남의 속 그만 태우고 어서 좀 이야기하여다고. 가련한 내 누이의 청이 아니냐? 이 말소리는 애완 철양하였다. 나의 어린 가슴이 찌르는 듯하여 눈물이 넘쳐나온다. 이다지 정다의 군은 누님의 가슴에 그리던 꿀같은 장래가 물거품에 돌아가고 만 것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우리 누님이 그 노인에게 어떻다든가 계집을 했다든가 하는 더러운 소리를 들은 것이 이가 떨리었다. 나는 비분한 어조로 그 집에서 들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정신없이 듣고 있던 누님은 내 말이 끝나자 기운 없이 쓰러지며 이 이야기를 들을 적부터 귀었던 눈물이 불덩이 같은 뺨을 쉴 새 없이 줄줄 흘러나린다. 누님, 누님! 하고 나도 누님이 가슴에 안겨 울었다. 이럴 즈음에 누가 대문을 가벼이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S씨, S씨, 주무셔요? 한다. 누님은 이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났다. 애인의 음성은 이럴 때라도 잘 들리는 것이다. 나올 듯 나올 듯한 울음을 입술로 꼭 다물어 막으며 급히 나갔다. 대문 소리가 나더니 K씨, 오셔요?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도 나갔다. 둘은 서로 붙들고 눈물비가 요란히 떨어진다. 누님이 울음 반 말 반으로 저는 또다시 뭐 배울 줄 알았지요 하였다. 그도 흑흑 느끼며 다 내 잘못이야요 하였다. 저 까닭에 오늘 매우 꾸중을 매셨지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님이 내가 편지를 가지고 그 집에 갔다가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우는 소리로 좀 들어가셔요 하였다. 아니야요. 명일은 할아버지께서 꼭 다리고 가실 모양이어요. 지금 곧 멀리 멀리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나 몇 마디 할 양으로 왔어요. 누님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듯이 네? 멀리 멀리 가셔요? 부모도 버리시고 형제도 버리시고 멀리 가셔요? 제 신세는 벌써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저 때문에 전정이 구만리 같은 당신을 또 불행하게 만들 것이야 무엇이 있습니까? 절랑 영영히 잊으시고 부모님 말씀으로 장가드셔요.
장가 드시는 이하구나. 백년이 다 진토되도록 정다운 짝이 되어 주셔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저희 모든 것을 바쳐도 당신이 행복되신다면 그만이 아니하여? 곧 당신의 기쁨이 제 기쁨이 아니하여? 당신의 행복이 제 행복이 아니하여? 한숨 쉬고 눈물 흘리면서도 당신의 행복의 그늘에서 웃어볼까 합니다. 열정찬 눈으로부터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에 적막한 화용이 아롱진다. 아, SC를 내 손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나 혼자 행복을, 사랑을 떠나 행복이 있을까요? 나에게 행복을 줄 SC가 눈물바다에 허우적거릴 때나 혼자 행복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며 웃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SC 없고는 나 혼자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 불행은 제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 묵고 썩은 관습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수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 어떻게 가엽고 애달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위에 더 당신을 영영히 불행하게 하겠어요? 당신이 행복되신다면 저는 오늘 죽어도 아깝잖아요. 안 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수록 기가 막혀요. 해야 늘 그 말이니까 길게 말할 것 없이 나는 가겠어요. SC, 부디 안녕히. 그는 흐르는 눈물을 씻으며 결심한 듯이 돌아서 가려 한다. K씨! 안타까운 떠는 소리로 부르더니 복받쳐 나오는 울음이 말을 막는다. 그는 또 한 번 돌아다 보고 SC, 부디, 안녕히. 말을 마치자 그는 떨어지지 않은 발길을 돌려 마음은 이리로, 몸은 저리로 멀어간다. 나는 심장을 누가 칼로 싹싹 에이는 것 같았다. 그 후 그는 어디로 갔는지 영영히 소식을 들을 수가 없고 누님은 시름시름 병들기 시작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병은 점점 깊어온다. 이슬 젖은 연화같이 불그스름하던 얼굴이 청색 창경에 비치는 이화처럼 해쓱하였다. 익어가는 임금같이 혈색 좋던 살이 설이 맞은 황엽처럼 배배 말라간다. 거슴츠레한 눈은 흰 눈물에 붉어졌다. 그러다가 차마 볼 수 없이 바싹 말라버렸다. 마치 백골을 엷은 백지로 덮어두고 물을 흠씬 품어 놓은 것 같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 한강 얼음 얼고 남산에 눈 쌓일째 누님은 그에게 한숨을 주고 눈물을 주던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아, 사랑. 아, 사랑의 불아. 내가 부드럽고 따뜻한 듯함으로 철없는 청춘들은 그의 연하고 부드러운 심장에 너를 보배만 여겨 강직난다. 잔인한 너는 그만 그 심장에다 불을 붙인다. 돌기둥 같은 불길이 종작 없이 오른다. 옥기도 다 타고 홍안도 타버리고 금심도 타버리고 수장도 타버린다. 방 안에 켰던 촛불 홀연히 꺼지거늘 웬일인가 살펴보니 초가 벌써 다 탔더라. 양협이 젖던 눈물 갑자기 마르거늘 무슨 연유 묻쳤더니 숨이 벌써 끊쳤더라. 어떻게 들으셨나요? 풋풋하고 아름다운 청춘의 사랑이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나버려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결혼을 약속한 이가 떠나버린 그 아픔을 잊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다가 그 생기발랄하던 복사꽃 같던 볼이 노란 가을 낙엽처럼 파리해져서 세상을 떠났다는 동생의 말에 그만 마음이 어찌나 아리게 아픈지. 이 소설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나 전제나 누나인 남자친구가 좋은 소식을 들고 오기를 기다렸을 텐데 결국 집안의 반대로 뜻하던 두 사람의 결혼은 물거품이 되고 남자는 홀로 떠나야겠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받게 되니 가슴 한켠이 헛헛해지는 느낌이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 지금도 사랑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땐 맹목적인 사랑이 나를 휘몰아치고 나이가 들어서도 조금은 더 이성적이 되었다지만 여전히 이성적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랑인가 봅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여러분이 아련했던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려 보셨나요? 그러셨다면 오늘 이 작품을 읽어드린 보람이 있군요. 지금까지 현진건의 희생화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안고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로 최만식. 차 떠날 시간을 3시간이 앞두고 서울역으로 나온 것이 오후 2시. 차는 5시에 부산으로 가는 급행이었다. 차표 사기에 드는 시간은 말고 단지 일렬에 가 늘어서기에만 엉뚱한 시간을 여유두고 서둘지 아니하면 좀처럼 앉아갈 좌석의 천신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 이 즈음의 기차 여행이었다. 그런데다 보니 사람이 부질없이 다시만 탓에 차 한번 타는데도 남처럼 유유히 볼일 골고루 다 보고 돌아댕기느라고 시간 바싹 임박하여 허둥지둥 정거장으로 달려나가고 기적이 울고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는 차를 아슬아슬하게 붙잡아 타고는 조금도 아슬아슬해야 함이 없이 동지섣달에도 땀이나 뻑뻑 씻고 하는 신경 굵은 짓은 감히 부리지 못하는 담보가 되어 가뜩이나 남보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여야 하였다. 나보다도 더 성미가 급한 사람들이라고 할까? 한가한 사람들이라고 할까? 두 줄로 100여 명씩이나가 벌써 늘어서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수요보다 보따리의 수요가 선호갑절은 되는, 그리고 부피로도 인간의 부피보다 보따리의 부피가 갑절은 되는, 그래서 인간의 열이라기보다는 보따리의 열에 더 가까운 그 괴상한 열에 가 하였거나 꼬리 참내를 하고 섰다. 내가 맨 꼬리인 것은 그러나 순간이요. 꼬리는 연해 연방 뒤로 뒤로 뻗어나간다. 편향된 성격이요. 무단한 결벽이면은 갈 곳 없되 도대체 나는 거리에서나 정거장이며 착간에서나 모르는 남에게 담뱃불을 청하기를 즐겨 아니하는 성질이다. 몹시 즐겨하는 담배였지만 성량이 떨어졌으면 못 피우고 말았지 생면부지의 남더러 굽실하면서 불 좀 하고 그 침 묻은 담배 토막을 받아다 불을 붙이고 싶은 생각은 아예 나지가 않는다. 내가 남에게 담뱃불을 청하여 붙이기를 유쾌히 여기지 아니함과 일반으로 모르는 남이 나에게 담뱃불을 청하는 것도 나는 유쾌히 여기지를 않는다. 더욱이 새파랗게 젊은 계집이나 17, 8구세의 전내나는 어린아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담배를 들이밀면서 불 좀 붙입시다 하고 대드는 데는 차마 뇌꼴스러 못하는 것이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잡인이 모이는 처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불쾌할 기회를 자초하지 말도록 나는 유의를 한다. 그런 명심이 오늘은 어떡하다 잠깐 해망을 부렸던지 무심코 한 대를 피워물고 막 두 모금도 미쳐 빨기 전인데 불 좀 빌립세다 하는 여자 목소리의 영남 사투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린다. 배젊은 계집이다. 하되 남루한 옷 주제꼴이랑 표정 가짐이랑 논다니 계집은 아니어 보인다. 부부인 듯 한짐 크게 해 짊어지고 같이 섰는 일본 병정 복장짜리의 촌퉁이로 보아 역시 그러하였다. 한참이나 치어다 보다가 담배를 코앞에다 내밀어 주었다. 받아가려고 손이 온다. 그대로 대고 붙이라는 뜻으로 내민 담배를 내어줬더니 알아채고 고개를 숙여 신문지에 침 흥건히 묻혀서 만 것을 가져다 대고 쭉쭉 빤다. 그러느라니 나이 낯세기랑 태도가 좀 오만하여 보였을까마는
계집은 아무 그런 것을 느껴하는 내색이 없이 태연무심한 얼굴이면서 담배를 붙이고 나서는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서고 한다. 어느 결에 왔는지 김군이 옆에서 보고 있었던 모양. 남 담뱃불 좀 데워주기가 그렇게도 쓴 약 먹기 같더람. 하면서 그 커다란 얼굴로 희죽이 웃는다. 젊은 계집이나 어린아이 놈이 맞담배질 하자고 대드는 것 발칙해 못 보겠더라고 김군이랑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어디 가는구? 광주. 자넨? 고향. 이리 꺼정 동행인가? 자네 같은 뛰어놈하고 동행 그대지 반갑지도 않으이. 우리 그룹에서는 김군을 굶뜨고 배포유하고 하대서 병자호종 혹은 왕서방 혹은 뛰어놈으로 별명하여 불렀다. 이번에는 웬 영감이 골통대를 가지고 와서 한동안을 힘들여 불을 붙여간다. 김군은 구경다웁다고 껄껄 웃더니 자네도 인전 살도 좀 찌고 수도 좀 하고 싶거들랑 그 결벽, 그 편성 교정을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뛴놈처럼 무신경해가지고 살이 뒤룩뒤룩 쪄설랑 보기 싫은 세상 한 500년 살란 말인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머지않고 자유가 눈앞에 알찡거리는데 보기 싫은 세상이야? 이 말은 김군도 물론 반의적으로 하는 말이었다. 대관절 차표나 사놓고서 시방 이 넉장인가? 지금 버튼 가 사야지. 겨우? 그럼 자네처럼 한 사흘 전 버튼 호둑호둑 튀고 댕길까? 제 아무리 왕서방이라도 차표 사긴 글렀고 덕분에 성가신 동행 면하게 되니 내가 다행일세. 차표 보담도 점심 어떻게 했나? 먹었어. 난 여태 점심 전인데 가서 차례도 허세나. 여긴 어떡하고? 요 졸장부야. 핀잔을 먹고 팔목을 잡아 끌려 정거장 앞의 다방으로 갔다. 한 시간 넘겨 붙잡혀 있다 3시 반이나 되어 열로 돌아오니 섰던 곳의 앞뒤에 사람이 두말 아니하고 비켜준다. 인전 가 차표 마련해 볼까? 그러면서 김군은 어슬렁어슬렁 가더니 5분이 못하여 차표와 급행권을 어시 쥐고 온다. 단단히 무관한 양반이 차표 파는 데 계신 모양일세나. 그러면서도 내가 차표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댕기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단 말인가? 무관은 말고 애비 자식 사이라도 요샌 철도경찰이란 따끔 나으리가 지키고 있어서 어림없다네. 그럼 그 차표는? 차표? 얌이 몰라? 급행권 껴서 100원이면 헐지 않아? 자네 차표하고 급행권하고 사기에 며칠 걸렸지? 꼬박 이틀. 애는 애대로 쓰고 이틀이겠다. 그 이틀 동안 시간 손해하고 나 이거 제값보담 한 80원 더 내고 산 심인데 그래 이틀 동안 시간 손해가 돈이나 80원 손해에다 댈 거야? 그런 줄 몰랐더니 자네답지도 않게 타산 속은 밝으이 그려. 일을 순리로 해야 순리로 된다 그 말이야. 야미로 차표 사는 게 순리야? 하하, 경제 교란인가, 그럼? 하여간 야미 차표 사고 말지 자네처럼 호두둑거리면서 이틀 전부터는 초조해 납디고 댕기는 건 추앙할 수 없는 일이야. 고향에서 집안에 병인이 있어 위독하다는 전보를 친 것이 나흘 전, 그 전보를 받은 것이 이틀 전, 떠날 예정은 오늘로 하여놓고 그날부터 서둘러 차표와 급행권을 도둑하기에 오늘 아침까지 꼬박이 이틀. 그러느라고 살이 내리는 초조를 느꼈음은 물론이었다. 김군의 구박이 아니라도 대륙 사람 본으로 만사를 그 만만디 메이팟으로 처리하는 것이 초조하고 근심하고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나은 줄을 모르는 바에 아니면서도 사람이 안다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한다는 것과는 스스로 다른 것이었었다. 나와 김군이 섰는 열 옆에서 부자 아니면 형제인 듯한 양복 신사와 열대 쌀박이 중학생이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였다.
거스름돈을 안 줘요. 어째서? 거스름돈 안 주느냐고 하니까 차표 도로 끌어들여 갈 영으로 하면서 잔돈으로 가지고 와. 그리겠죠? 즉, 야매 차표 산샘하지. 그래도 그런 법이 어딨어요? 아따, 그 돈이 국가 수입으로 될 테니 건국에 성금 바친 요량만 되면 그만 아니냐? 저희가 먹지 웬걸 남는다고 다 그대로 철도국에다 내놓나요? 그렇지 않겠지. 저희가 먹을 용으로 위정 거스름돈을 내주지 않는다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리던데요, 뭐. 아무튼 사람들이 질이 전보단 되려 떨어졌어. 걱정이야. 둘이는 천천히 열 꼬리를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이 가는 뒤를 무연히 바라보았다. 김군도 바라보고 있었다. 저 어린 학생이 그런 불의를 끝끝내 불의로 여기는 강경한 것이 지탱이 된다면 모르거니와 일상생활에서 여러 방면으로 늘 그것을 보완하는 동안 필경 가서 정의감이 마비가 된다면 송구한 노릇 아닌가? 그 양복신사가 있으니까 염려할 건 없으이. 그만침이라도 어진 부형을 둔 가정이 그리 쉬워서? 가정이 나쁘면 망나니가 될 것이고 난 저런 어린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불쌍해. 독립이 되고 전도가 양양하고 한 이 판에 건 무슨 청승마진. 저 애들한테야 무슨 나라를 망한 책임이 있나. 저희들 조부대의 불찰로 억울하게 망국의 슬픈 자손 노릇을 했지. 또 망한 나라를 가지고 그 다음 민족까지 팔아먹은 책임으로 말을 해도 저 애들 바로 전때, 그러니까 지금의 부형들한테 있지. 저 애들이야 부형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복종하는 대로 허리를 없이 따라서 한 것뿐 아냐? 그 소위 망한 나라를 가지고 그 다음 또 민족까지 팔아먹은 부형들 가운데 자네도 역적놈의 한몫을 했겠다. 했지. 강연 몇 번 갔었지? 몇 번을 따질 필요는 없어. 세 번 해먹었다고 목 자를 때 한 번 해먹었다고 목 안이 자르란 법은 없으니까. 그럼 자네 목도 자네 몸땡이에 붙었을 날이 많지 못허이 그려. 요행 그랬으면 고맙겠는데 그렇지가 못할 모양이니 슬프이. 어째서? 죄가 경하다고 용서를 받을까 봐서? 어림없다. 죄가 경하돼서가 아니라 존재가 하도 미미하니까 죄인값에도 쳐주지 않는단 말일세. 인간이 성명 없는 인간이라고 진 죄까지 가벼워지란 법도 있나? 그러게 말이야. 그럼 자살을 하지? 한 방도는 방도겠지. 하여간 철두철미 귀족 취미야. 도저히 구제할 길 없는 인간이야. 아까 그 말 계속인데 망국의 책임도 없고 민족을 팔아먹은 책임도 없고 한 어린 사람들이 망국 자손, 매국 자제의 굴욕, 비해 그런 것만 지질이 부담을 해오다가 명색이 해방이라고 되고 나서는 이번엔 망국 인종의 추하고 천한 행슴머리를 해서 흥건히 퍼지고 있는 해독 이런 걸 또 입어야 하다니 불쌍한 건 어린 사람들 아냐? 마당 터지는데 솔뿌리 걱정할라 말고서 자네도 어서 속죄나 할 도리를 해요. 아 남들은 8.15 때에 8월 15일 오전 11시 59분까지도 흡혈귀 미영을 쳐부셔라. 조선의 자제들아, 부형과 농민들아, 어서 빨리 이 성전을 승리하도록 지원병에 학병에 증병에 다투어 나가거라. 총후의 협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증용을 기쁘게 나가거라. 그리함으로써 조국 일본의 영광이 그대들의 머리에 빛날지니라. 국어를 상용해라. 생활 전부를 내 집 번으로 해라. 그리함으로써 한집 앞이 내선일체를 채연해라. 곤란을 참아라. 불평을 토하지 마라. 승리는 눈앞에 박두하였느니라.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연단에서 외치고 붓이 닳도록 써내고 하다가 8월 15일 오전 11시 59분까지 말이야. 그러다가 오정이 땅 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조선은 해방이 되었다 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번엔 그 입, 그 붓을 그대로 가지고 동포여 외적은 물러갔다.
동근 동조를 꾸며대고 내선일체를 강제하면서 우리의 자질을 끌어다 불의한 침략전쟁에 희생시키고 우리의 쌀을 빼앗아다 저희만 배불리면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던 포학 외적은 연합군의 정의의 칼날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한 문화와 전통 아래 4천년 빛나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살아온 배달민족이다. 외적이 언감히 이를 말살할 수가 있을까 보냐. 자, 건국이다. 친일파를 없애여라. 민족 반역자를 버이라. 이렇게 드립다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붓이 닳도록 수고하질 않는가. 그렇게 날색에 땅재줄 들 넘는 바람에 제마다 피 끓는 애국지사로 건국의 역군으로 환신을 해가지고는 과거의 죄상은 어물어물 씻겨 넘어가질 않았나? 죄가 씻기고만 만 게 아니라 장차에 무어나 벼슬이라도 제각기 한 자리씩 꿈들을 꾸고 있질 않은가? 자네도 이목구비가 저만치나 번듯한 위인이 어째 남이 부리는 재준 한바탕 부려보질 못하고서 밤낮 그... 내 말 듣고서 말이야. 지금부터라도 듣진 아니하니 허다못해 북이라도 한 개 사서 구세군매니로 둥둥 치고 댕기면서 한바탕 해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죄가 씻겨질 테라면야 좋겠네만서도. 죄가 당장에 씻겨질 이치야 물론 없겠지. 하지만 그렇게 나서선 납디느라면 다소간 건국에 조력한 공로는 생길 게 아닌가? 그 공로허구 전날에 진 죄허구를 맞비겨 때리란 말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이꼴 제로 아냐? 문제는 소위 군소급의 죄인들인데 원체 괴수들이야. 덩치가 크마허커고 색채가 유난하니깐 자네 말짝으로 그런 재주를 부려보자고 백성의 면전에 나설 생심을 못하고서 죽은 듯이 꿇어 엎드렸거나 뒷줄로 대고 실금실금 이면 공작을 해고 댕기는 모양이니깐 문제 바뀌고 문제는 군소급인데 그래 자네 같은 둔한 신경이 보기에도 서방님네들이 그 요란을 떨어대는 것이 정말 건국의 진정한 정열 같아 보이던가? 허허허허 자네 그 다음 하려는 말을 내가 지뢰하지. 그건 건국의 열정이 아니라 제각기 제가 나서서 하는 구명운동인이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말이야 동기는 가사 그렇게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 자신의 구명운동이라는 불순하고 앙뚱스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결과는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많고 적군 간에 건국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즉 객관적 가치만은 일면 부인도 무시도 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내가 보기엔 공로 부담도 오히려 해독이 은근히 클상 싶으이. 어째서? 남편이 없는 새 장성한 딸 자식이 보는 데서 실컷 못된 짓을 하고 댕기던 계집이 있다고 하세. 그럼 그 계집이 남편이 돌아오니까는 그 딸 자식 앞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정절을 말하고 주장하고 한다면? 첫째 왈, 그 딸 자식이 애미를 신용을 하며 정절을 배우기보다는 부정하고도 숨기기만 하면 고만이라는 것을 배우고 할 것이 아니겠나. 금세 미국 영국을 악당으로 몰고 한국 신민이 되라고 소리 지르고 써대고 하던 그 입, 그 붓으로다가 방금 또 외놈이 죽일 놈이요. 조선 사람은 애국심을 분발해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써대고 하는 걸 백성들이나 특별히 어린 사람들이 보고 부어라고 하겠나? 대관절, 아까 하던 말하고 지금 하는 말하고 어느 게 정말인구? 미친놈이야, 미친놈. 아냐, 뻔뻔스러 그래. 아냐, 사람이란 나처럼 이렇게 변절을 잘 해야 하느니라 그걸 시방 우리한테 배워주는 거야. 이럴 게 아니냔 말이야. 무섭게 괴벽스러운 천착이로군. 이 사람 지금 차 타고 가다 전복이나 충돌돼서 죽으면 어떡할 용으로 태연히 이렇게 차 탈 준비를 하고 섰나? 미상불 요새 그 건방지기만 하고 책임관념이라곤 털끝 만치도 없는 조선 되련님들이 잘 운전하거니 하면 속으로 뜨윽하지 아니한 것도 아냐. 그럼 이런 건 어때? 소리 아니 나는 건국운동이랄까? 간접 애국운동이랄까? 거 사람이 좀 얼락노그락해서 아 성량이 비싸고 귀한 때니
남이 담뱃불을 청하거들랑 성냥 한 개피라도 절약시키는 걸로다 건국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제발 그 얼굴 잔뜩 찌푸리질 말고섬 선뜻 예쏘 하고 대어주고 어때? 자네 같은 소심한한텐 꼭 알맞은 애국운동일걸? 요새 난 절절히 생각인데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죄랄지 과오를 범을 했을지면 고즈넉이 일정한 형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작죄의 경위를 밝히고 죄의 상당한 징계를 받고 그래야만 떳떳하고 속도 후련한 법이지. 걸 죄에 대해 묻지 않음으로써 남의 뒷손꾸락질만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불쾌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한 거야. 마치 몸에서 고약한 체취가 나는 사람이 늘 마음에 남의 앞에 나가면 남들이 돌려 세워놓고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쥐고 하려니 하여 우울해하고 비관하고 해야 하는 것처럼 인민재판 아니하고서도 썩 효과적인 증벌 아닌가. 그러나 내 자네에게 우정의 표시로다 그 고약한 체취라는 걸 말살시킬 방도를 훈수해 주문세. 향수를 흠씬 뿌려요. 향수란 다른 게 아니라 야미장수도 좋고 몰이행위도 무방하니 어쨌든 돈을 산더미만쯤 잡아가지고랑 정당이란 정당은 뭐 깡그리 물 쓰듯이 자금을 대요. 또 신문 잡지도 매수하고 사회단체에도 드립다 기부금을 내고 그런다 치면 그 고약하던 체취가 단박 그대로 불란서의 고급 향수처럼 향그러운 체취로 변하는 동시에 들코를 벌심거리면서 머리를 싸고 자네 주위로 모여들어 아 향그러운 그대의 챙취여 하고 찬미를 할 테니 흥 백성들도? 이 지음이야 백성들은 무슨 소리를 하건 어디로 가고 있건 위지왈 시도자란 귀 먹고 눈 멀고 한 신선들만 거꾸로 선 피라미드 위에 가 하나 가득히 올라앉아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위태한 시소 게임을 하면서 백성 없는 정부도 조직하고 나라 없는 건국도 하고 하는 세상이길래 그 양반들만 단골 삼으면 고만일까 해서 하는 말일세. 열 앞에서 벼랑간 동요가 일면서 뒤로 뒤로 열이 밀려납니다. 개찰할 시간이 가까워 여관들이 나와서 정리를 하는 것이었었다. 언제 보아도 그러는 것처럼 정통의 열 옆에는 을의 두 줄, 석 줄씩 방퉁이 열이 덧붙여 있다. 이 방퉁이들과 또 편안히 걸상에 가 앉았던 패들이 정리 바람에 모두들 정통의 열 속으로 끼어들고 덕분에 나와 김구는 개찰구로부터 지금까지보다 3배나 되는 거리의 뒤로 밀려나가야 하였다. 이러고서야 3시간이나 미리서 나와 다리의 피가 내리도록 서 기다린 보람이 무어람? 이 말에 김군이 돌려다보고 씩 웃으면서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름하고 맘먹는 데지 않어? 대관절 이 땅 백성들은 언제나 사람이 돼서 남이 욕하고 떠다 밀고 하면서 정렬시키고 하기 전에 제풀의 열 같은 것도 얌전히 좀 짓고 질서를 지킬 줄 알게 될 텐구. 아따 이 사람 해방이 날이 얕고 건국이 미처 아니 돼 모든 것이 혼동돼서 자연 그런 거 아닌가. 사람으로 치면 어린애여든 국민학교 신입생 국민학교 신입생의 간 모집을 해놓는다 치면 마치 이 모양 아냐. 그러니까 백성이 아직 어리고 철이 아니 나서 그렇거니만 해둬요. 어리고 철이 아니 나서 그렇다느니 보다도 나이 너무 많아 늙어 빠져서 노망 기운으로다 그러는 거 아냐? 조선민족의 나이 자그마치 4279살 아닌가? 사람이 늙으면 노망이 나서 망령을 부리듯이 민족도 너무 늙으면 노망이 나고 망령을 부리고 하는 모양이야. 마침내 개찰이 되어 다름질을 쳐서 겨우 착한으로 몸을 올리기까지는 하였다. 그러나 좌석은 이미 없었다. 대개 한 걸상에 셋씩이 앉았고 둘이 앉은 자리도 드물었다. 가까스로 둘씩만 앉은 한 복스를 찾아내었다. 거치 좀 앉아갑시다. 김군이 그리는 것을 먼저 사람이 저 있어요. 와요. 한다. 그 얼음얼음하는 것이 벌써 알 속이다. 오면 벼주지. 자네도 거기 앉겨나.
그러면서 김구는 걸상가로 비집고 앉고 나도 마주 앉고 하였다. 그러고 대전까지 가도록 아무도 그 자리의 주인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었다. 따라서 대전까지 가도록 있어요, 와요 한 그 사람은 얼굴이 따가워야 하였다. 우리 앞으로 한 줄에 300명씩 밖엔 섰지 않았지? 김군도로 물으니 고개를 저으면서 300명은 무슨 300명? 가령 300명 잡고라도 두 줄에 600명. 차를 몇 간 달았지? 12억 칸 달았겠지. 그럼 우리가 차에 오르기까진 한 칸에 50명 평균 밖엔 타고 있지 않았어야 할 게 아닌가. 나의 이 말에 김군편 걸상의 차창 옆으로 앉은 잠바 입은 20가량의 젊은 사람이 난 셋째로 섰다 나왔는데 그때 벌써 차 칸마다 절반도 더 타고 있던데요. 그 사람들은 둔갑하는 요술꾼인감. 하여거나 앉아가게 됐으니 천행이지. 그대도록 분개할라 말게.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뇌물이라는 것하고 정실하고가 득세하는 법 아닌가. 김군의 말이었다. 그럼 자네 말하던 게으름하고 부지런하고가 맞먹는 게 아니라 교활하고 부지런하고가 맞먹는 심일세 그려. 건국되면 다 제대로 들어서요. 언제 참 우리나라 정부가 되나요? 내 바로 옆의 시골 사람이 묻는다. 한 60 된 동저거리 바람에 철 지난 방한모의 늙은 농민이었다. 김군이 대답을 되고 말고요. 쉬 곧 되나요? 건 저 노소화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더러 물어보아야 할걸요. 안직도 멀었지요. 영감은 무엇하러 그렇게 우리 정부 되길 기다리죠? 우리 정부가 생겨야 두루 다 좋은 일이 많답디다. 여보 영감. 예? 조선 대통령 누가 났으면 좋겠소? 이승만 박사가 나와야 할 테지요. 어째서? 그이가 제일 낫다고들 그립디다. 어떤 놈이 그따위 소리를 해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대드는 건 김군 걸상의 차창 옆으로 앉았는 아까 그 잠바 청년이었다. 그런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계속하여 괜히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됐단 조선은 또 망하고 말아요. 그래도 그이가 남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랍디다. 거짓말이에요. 즉 내야 시골 구석에서 땅이나 파먹고 사는 사람이 무어라 아우.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시골로 돌아댕기면서 그런 소리 하는 놈들이 그게 모두 나라 망쳐놓을 놈들이에요. 즉 내야 산이 며칠 살며 나라 있을 적에도 나라 덕봉 것 없이 살았고 나라가 없을 적에도 나라 그린 줄 모르고 살았고. 미소하면서 듣고만 있다가 김군이 묻는다. 이 다음에 대통령을 뽑을 때 영감더러 대통령 내고픈 사람 이름을 써내라고 하면 누굴 쓰시려? 글쎄요. 아무튼 누구 하나를 쓰긴 써야 할 게 아뇨. 즉 이승만 박사 쓰지요. 그럼 여보 젊은 친구 댁은 누굴 투표하려? 여운영 선생님 있죠? 여운영 씨일? 어째서? 아 여운영 선생님하고 이승만이하고 같아요. 이 친구 내게다 그렇게 볼먹은 소리를 할 건 없고 대개 여운영 씨를 투표하는 건 그만한 이유랄지 신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뇨. 민주주의니깐요. 조선서 이름난 지도자가 여운영 씨만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라고 다 대통령 자격이 있나요? 인격이 있어야죠. 오라. 또 공로도 있어야 하고요. 그럼 박헌영 씨? 더 좋죠. 그렇지만 좀 일러요. 무엇이? 공산주의가 조선엔 어째서? 장찬 몰라도 공산당 당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우리나라가 그대로 공산주의가 된단 법은 없지 않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당장 되고 말죠. 거 공산주의가 그리 좋은 건 아니라고들 합디다. 내 옆의 영감이 한마디 거드는 것을 잠바 청년이 또 벌컥 성을 내어 어째서 안 좋아요? 노동자 농민이
부르주아나 지주한테 착취를 아니 당하고 꼭같이 노동하고 꼭같이 분배하고 계급차별이 없고 평등이고 한 건데 어째 나빠요? 영감은 잠바 청년의 외국말 같은 말을 알아들을 바이 없는 것이라 뻔히 치어다 보기만 한다. 그러는 것을 김군이 여보 영감 예? 농사 몇 말지기나 하지시오? 논이나 한 열 말지기 하고 밭이라야 댓 말지기 하고 식구는 우리 내외 큰아들네 내외에 손주가 둘 둘째 아들 내외 딸 그럼 모두 해 아홉인가? 그 아홉 식구가 논이나 열 말지기 하고 밭이나 단 말지기 하고 지어가지고 셈이 돼요? 어림없는 아 열 말지기에서 도합 서른 섬 난 걸 가지고 도지 열 섬 치렀지요. 그것도 작년 버텀이니까 도지가 열 섬이지. 전에는 열몇 섬, 일곱 섬 그랬더라우. 반년 양식도 못 되는 걸. 아홉 식구에서 농사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죠? 큰아들, 큰손자, 작은아들 다 장정이지. 또 며느리들이랑 딸년이랑 나도 거들어주고. 그럼 손이 모자라 농사를 못 짓는 건 아니겠다요? 땅이 없어서 못 짓지. 그야 일러 무얼허우. 도지 아니 무는 논으로 한 스무 말지기만 지면 질 수도 있고 그걸로 다 1년 계량을 하고 남겨진 건 팔아서 옷감도 끊고 신발도 사고 담배도 사 자시고 간혹 술잔도 사 자시고 이런 서울 출입도 하고 해가면서 하여간 1년 가게를 써나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논 좋은 걸로 스무 말지긴다 치면 예순 섬은 날 테니깐 절반 서른 섬 양식하고 서른 섬 팔면 아무리 백물이 비싼 이때라도 그럭저럭. 영감님네 식구가 꼭 지어낼 만치 논을 도지 없는 논을 주고 그 중에서 영감님네 식구 1년 먹을 걸 까고서 남겨질 건 나라에 바친다면 나라에선 영감님네가 1년 입을 옷감, 신발, 빨래비누, 석유 그 밖에 소용되는 걸 골고루 골고루 마련해 주거든요. 그게 위지왈 공산주의랍니다. 나라에서 무슨 땅이 있어 우리 논을 도지도 아니 바꾸섬 주고 허우? 지주가 가진 논을 몰수해서요. 남의 걸 뺏어서? 네. 그래서야 쑤. 남이 가진 걸 강제로 뺏어서 준다면 그런 공평치 못할 때가 있어. 그게 공평하잔 노릇인걸요. 에이, 나는 그런 땅 싫여. 뭐, 영감님더러 손수 뺏으란 건 아니니깐 글랑 염려 마시지요. 글쎄 온 흐뭇하긴 한 모양이죠. 아닌 것이 아니라 영감은 싫단 소리는 겸사히 말인 것이 그의 흐물흐물 웃는 얼굴에 선연히 드러난다. 이윽고 영감은 거 공산주의면 우리 조선이 이번엔 일본 대신 저기 아라사 속국 된다고 그럽디다. 잘못 공산주의를 하면 그럴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영감, 아라사 속국이야 되거나 말거나 도지 아니면 농사지어 1년 배 안 고프게 먹고 살고 옷감이야 신발이야 모두 그립지 않게 타서 쓰고 그러고 순사나 면장, 구장허구나 상하 귀천 아니 가리고 평등으로 지내고 좀 좋아요. 에이, 그래도 나라가 있어야지. 살기가 차라리 좀 옹색하더라도. 아니, 아까 나라야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고. 나라 있을 적에도 나라 덕분일 없고 나라가 없을 적에도 나라 그린 줄 모르고 살았었느라고 아니하셨소. 말이 그렇지 어디. 거 지금 조선서 공산주의를 하려다가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없이 영감을 건너 차창 옆으로 앉아서 듣기만 하고 있던 40가량의 시골 신사가 비로소 말을 거들던 것이다. 공산주의 하지도 못하고 나라만 망쳐놓기가 십상이지요. 겉보담은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할 겁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잠바 청년이 잠자코 있을 리 없어 따들고 나서던 것이다. 젊은 분은 아마 좌익인 모양인데 노형 38도 2부 가본 일이 있소?
가부나 많아 하죠 뭐. 공업기계 말끔 뜯어가고 공출로 식량 뺏어가고 불한당도 공산당원이면 그만이고 부녀들 겁탈하고 태극기 대신 적기 내세우고 그러는 거 다 알구나 지금이로우. 당신은 가보았나요? 꼭 보아야만 허우? 듣고는 모르우? 못 가보고서 남이 하는 말만 듣고요? 그거가 모두 떼마예요. 흥! 떼마거니 하고서 잔뜩들 장 대고 있다. 나중 가서 꼴 볼만 하겠다. 미국이 구세주거니 하고서 잔뜩들 장 대고 있다가 나중 가서 꼴 볼만 하겠소. 김구는 웃음을 참다 못해 외면을 하고 한참이나 소리 없이 웃더니 나더러 영어로 Just a reduced drawing 한다. 미상불 그 억담의 우김질로 상대편을 엎어 누르려는 것까지도 갈 데 없는 한 폭의 축도였다. 김군, 방금 난 이런 공상 하나를 해보다가 혼자 속으로 웃었는데. 무어야? 저 이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게 어느 시간 후에 가서 소비에트 이란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물론 약소 민족 국가 이란인 건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래, 약소 민족국 소비에트 이란이 저 모스크바에 있는 이란 공사를 시켜 스탈린 수상들어 소비에트 노소화를 소비에트 이란의 한 연방으로 편입을 시키겠으니 생각이 어떠시뇨? 하는 교섭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스탈린 영감의 얼굴이 어떨꾸? 울상을 하겠지. 나는 김군과 어우러져 한참이나 웃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럼 이번엔 이란이 아니라 불란서나 영국쯤이 소비에트 불란서 혹은 소비에트 영국이 돼가지고 척 모스크바에 있는 불란서 공사면 불란서 공사, 영국 공사면 영국 공사를 시켜 크레믈린으로 스탈린 수상을 찾아가 소비에트 노소화를 우리 소비에트 불란서 혹은 소비에트 영국의 한 연방으로 편입을 시키겠으니 생각이 어떠시뇨 한다면? 원자폭탄을 자네네만 발명한 줄 아나? 우리도 있어요. 그러겠지. 그보담은 여보 불란서 혹은 영국 동지, 우리 두 나라가 꼭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한 개 한 개의 연방이 되기로 하세나 이럴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조선이 내일 바로 소비에트 조선이 되어버리느냐. 내일은 고구려, 그리고 나서 모레 소비에트 고구려가 되느냐에 달렸겠지. 차는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짐차에 물건을 재듯이 재어가지고 그래도 넘치는 것은 지붕에다 올려 앉혀가지고 시근거리면서 달리다 어느덧 천안에 당도하였다. 그동안 다른 역에서도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천안은 쌀이 흔한 관계인지 차가 포옹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자 굉장한 아우성과 함께 차창으로 쌀 보퉁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차가 나는 물론이오 승강대까지도 짐과 사람이 꽉꽉 들어차서 내리는 사람도 오르는 쌀보퉁이와 사람도 차창으로밖엔 도리가 없었다. 바로 다음 복스에서 바깥과 싸움이 난다. 좀 열어주시오. 꽉 차서 들어올 데가 없소이다. 그래도 좀 열어주시오. 여기 있는 사람도 폭에서 가오. 여보, 혼자만 갈 테요? 여기만 해도 수백 명이 탔는데 혼자야? 연병해라 이 자식아. 저런 줄이 뗄 앵길 자식이. 이리 나와 이 자식아. 이리 들어와 이 자식아. 열어, 들어갈 테니. 너 좋으라고 열어줘? 오랄저라 이 자식아. 땀을 내라 이 자식아. 그러나 이건 선량한 편이다. 여기저기서 유리창이 깨어진다. 안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유리창을 깨뜨리고서 쌀보퉁이를 들이밀고 기어오르고 한다. 우리 복수의 창이 거절하다 못해 열리면서 쌀보퉁이가 커다란 것이 들어오고 이어서 양복자리 젊은이가 끙끙 기어들어온다. 고맙습니다. 그는 창을 열어준 잠바의 좌익 청년들어 치아를 하면서 땀을 씻는다. 온, 이러커구서야 사람이 견뎌배기는 수가 있어야지. 신객이 혼잣말로 그러는 것을 미국식 민주주의 신사가 어디서 오셨소?
부산서 왔답니다. 부산서 여기까지? 어떡합니까? 부산선 시방 대두 한 말에 800원이 가는데 월급이나 1,200원 받는 사람이 그 쌀 먹고 살아요? 한 달 쌀값만 해도 4,000원인데 천안선 얼마 합디까? 200원씩에 두 말 샀습니다. 부산선 지금도 쌀이 일본으로 나가나요? 부산뿐인가요? 난 누가 피스톨을 한 자루 줬으면 직업도 내던지고 쌀 밀수출하는 놈들만 따라댕기면서 깡그리 싸 죽이겠더구면. 군정이 밝히지 아니하나요? 밝히니 일일이 손이 미칩니까? 큰일이야. 그게 모두 소수의 몰입의 놈들의 짓으로 민족이 전체가 곤란을 당하고 건국에 방해가 되고 하니. 속 모르는 소리 마슈. 몰입애가 한몫 얻어서 쌀을 사가지고 부산이면 부산으로, 여수면 여수로 가 일본에다 팔아먹고 하나요? 한 말 두 말 최고 한 가마니까지 해 짊어지고 일본 가차온 항구를 매일같이 수천 명씩 몰려가는 게 누구들인데요? 야미꾼들일 테죠. 농민들이에요. 각지에서 농민들이 등으로 져다 파는 쌀을 밀수꾼들은 가만히 앉아서 사 긁어모아가지고 일본으로 내는 거예요. 농민들이야 시세가 좋으니까 내막은 모르고서. 이 양반도 아마 서울서 정치하는 양반인가 보군. 당신네들은 입만 벌리면 농민은 순진하고 불쌍하고 애국적이고 하다고 떠들지만 그래가지고는 정치 못합니다. 허허, 그분이 너무 과격하군. 번연히 이 쌀을 가지고 가 팔면 배에 실어 일본으로 가는 줄을 알면서도 그건 다 상관없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한 말 250원 받을 걸 부산 가서 600원이나 7,800원 받으면 같은 동족이야 굶어 죽거나 나라야 10번 곤쳐 망하거나 다 아랑곳 없어요. 저희 배 부르고 저희 낭탁 두둑하면 고만이에요. 한 번은 글쎄 어떻게도 괘씸하고 분한지 부산선데 700원 한단 말을 듣고서 꼭 700원을 구해가지고 나갔더니 800원이라는군요. 당장 저녁거리는 없고 그래 700원어치만 팔라고 하니까 아 절로로 가지고 가면 한 말 다 넘기는데 누가 그걸 두 번에 논합하느냐고 그에 안 주는군요. 당신도 우리 투표 얻으려거든 그 희떠운 민주주의 소리 집어치고 쌀을 주시오. 쌀을. 시방 조선서 제일 선량하고도 불쌍한 게 누군지 아시오? 우리네 월급쟁이들이에요. 대체 이 짓이 할 짓이오? 부산서 얘까지 와 이 무거운 걸 가지고 차창으로 오르내리고 이것이 모두 누구 죄요? 그러나마 나무 일터에서 월급에 매여 사는 놈이 한 달에도 두세 번씩 이 행보를 해야 하니 당신네들 같으면 마음이 편안하겠소? 당신넨 장차 대신의 자리도 천신할 욕심에 정당 싸움도 깨가 쏟아지고 머리통이 터져도 고소한가 법디다만서도 그 사품에 죽어나는 건 우리예요. 8.15 이전 일본한테는 좌익이고 우익이고 민족주의고 공산주의고 다들 합치해서 대항하고 했다면서 어째 시방은 아니하는 거예요? 장차 완전히 독립되고 나서 노동자하고 자본거하고 대가리가 깨지고 대리뼉다구가 부러지고 하도록 싸움을 할 값이라도 대외적으로는 노동자나 자본가나 이해가 일치하니깐 아쉬운 대로 우선 합치를 시켜야 옳지 떼어놓으려고 들어야 옳아요. 어떤 입으로들 민족을 사랑합네. 자주 독립을 합시다. 국민이여 각성을 해라. 이 소리가 나와요. 나 같으면 입이 꽝우리 구멍 같아도 할 말이 없겠더라. 우리 인전 당신네들은 하나도 신용도 아니하고 존경도 아니해요. 영영들 그 모양이려거든 다들 죽어버리슈. 하도 그의 음성이며 표정의 핍절하면은 압기가 되는 듯 우익신사는 물론이오 깃을 달고 나서서 한마디나 책을 잡음직한 잠바의 좌익 청년도 오히려 심각한 얼굴이면서 잠잠히 듣기만 한다. 호남선으로 갈아타는 대전서 내리니 밤이 10시나 되었다. 3월 10일에요. 내일이 춘분이라는데 그 춘분 추위를 하느라곤지
하늘은 음산이 흐리고 빗방울이 빠지면서 바람결이 몹시 찼다. 역의 대합실은 낮과 아침부터 서울과 부산과 호남선이 실어다 붙인 승객으로 콩나물 동이를 이루었다. 보퉁이를 깔고 앉아 혹은 가만히 복을 자리 삼아 앉았는 사람, 자는 사람. 그 중에도 절창은 투전판이 벌어져 있는 것이었다. 저런 걸 보면 조선 사람도 제법 대륙적인 풍모가 있단 말이야. 정거장 대합실에서 지리한 차 시간을 투전을 뽑으면서 밤을 드세고 김군의 감상이었다. 호남선은 새벽 5시 반에 있었다. 나는 말할 것도 없지만 김군도 한 번의 경험이 있노라면서 그의 굵은 신경으로도 일찍이 일제시대의 유치장 잠자리를 방불케 하는 대전거리의 여관에만은 생각도 아니하였다. 이튿날 새벽 5시 비는 옷을 적시고도 과할 만큼 내렸다. 밤새껏 떨며 기다리던 이리행의 호남열차를 꾸며다 포옴에 대어놓기는 하였으나 객차 3칸에 곡간차 10개가 사람이 열리듯 하였다. 그러고도 태반은 타지를 못하였다. 내남없이 곡간차 꼭대기나마 타지 못한 사람들은 내리는 구준비처럼 우울한 얼굴들이었다. 조금 있다 기관차가 무슨 생각으로인지 혼자 달려가더니 난데없이 좋은 객차를 한목 5칸이나 달아가지고 온다. 처진 승객들은 희색이 얼굴에 넘치면서 다투어 그리로 돌진을 한다. 그러나 허망한지고 착간에는 미국 병정이 칸마다 3-4인 혹은 4-5인씩 한가로이 타고 있었다. 열려있기로서니 거기를 침노할 용감한 사람은 없으려니와 동시에 승강대의 문들이 굳게 잠기어 감불생심이었다. 차 옆댕이의 미군 전용차 5자는 누구의 서투른 분필 글씨인지. 사람들은 그래도 행여하는 생각에 이리 닫고 저리 닫고 앞뒤로 끼웃거리면서 그 옆을 분주히 맴돌이 하기를 마지 않는다. 아마 구경이 하염직하여서리라. 미국 병정 하나가 닫긴 승강대의 문을 열고 서서 고요히 완상을 하고 있다. 그러자 촌 반늙은이 하나가 그 앞으로 징검거리고 가더니 예전 같으면 여보 영감상 우리 좀 탑시다 하는 째렸다. 손으로 자기를 가리키고 다시 착간을 가리키고 하면서 근천스런 미소와 굽실거리기를 거듭한다. 그에 대하여 미국 병정의 대답은 털 숭얼숭얼한 손가락을 들어 차 꼭대기를 가리키는 것이었었다. 김군과 나는 무심코 발길을 멈추고 서서 보다 문득 아니 볼 것을 본 것 같은 회오에 얼른 얼굴을 돌렸다. 옛날 상해 공동조개의 공원 문 앞에다 지나인과 개는 들어오지 마라. 쓴 푯말을 세운 것하고 산 거가 어떨꾸? 김군의 중얼거리는 말이고 나는 나대로 중얼거렸다. 마마 손님은 떡시루나 쪄놓고 배송을 한다지만 이 프렌드나 저 북쪽 따와라 시치들은 어떡하면 쉽사리 배송을 시킨 후 잘 저렇게들 타지 못해 등살을 댈 것이 아니라 한때 인도 사람들 뻔으로 기관차 앞으로 찻길에 가 늘비하니 들어놓았어요. 한 파가 기관차 앞에 가 누웠은다 치면 한 파는 차에가 올라앉았군 할 텐데. 사회 진화의 노선이 적시일이 유물변등법적 방향인 바엔 협조가 헤게모니의 영원한 상실을 의미하는 건 아닐 텐데. 독일의 나치즘이 영원한 승리가 아닌 것처럼. 결국 문제는 협조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조금 덜 받아야 하고 소장료를 조금 더 물어야 하고 한다는 문제로 귀착하는 것이니까. 사세가 차차 더 절박해가니 돈 몇천 원이나 벼 몇 섬씩을 아끼다간 민족 천년의 대계를 그르칠 염려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텐데. 새로운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할 긍지와 도량으로다 말이지. 사람이 없나 봐. 한정당 한정당의 두령 제목은 있어도 민족의 두령 제목은 안직 없는 모양이야. 낙심 말게. 이 김주서 어른이 기시질 않은가. 비는 오고 다음 차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차를 우리는
음산한 정거장에서 민망히 기다려야 하였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내용이 일반적인 로맨스 소설이나 어떤 인물의 사건 사고를 다루는 소설과는 형식이 조금 달라서 어떠셨나요? 정치적인 소신이나 이념에 대한 사람들마다의 생각을 표출하는 이야기 구조라서 조금은 딱딱한 글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제 생각에 이 소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아직 제대로 된 나라로서 건국이 되지 않았던 때이니만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가 이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싸우고 있었지요. 어떤 선택을 하든 참으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에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그때에야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작가는 그 모든 생각들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내세워 꺼내놓습니다. 어떤 이념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으니 선택은 각자의 몫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각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두령을 잇지만 통합된 민족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가 아직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이 소설의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것은 저뿐일까요? 즐거운 감상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채만식의 역로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Boscombe 계곡의 수수께끼. 아서 코난 도일. 어느 날 아내와 둘이 아침 식사를 할 때 하녀가 전보를 가져왔다. 셜록 홈즈가 띄운 전보였는데 내용은 이랬다. 한 이틀 시간 있나? 보스콤 계곡 사건 의뢰를 받았네. 잉글랜드 서부에 같이 가세나. 공기도 경치도 최고. 패딩턴역 11시 50분 기차로 출발. 어쩌실 거예요? 아내가 테이블 너머로 나를 건너다 봤다. 갈 건가요? 어째야 할지 모르겠군. 환자가 많을 때라서. 환자라면 앤스 트루서 씨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요즘 당신 안색이 안 좋아요. 기분 전환도 할 겸 다녀오세요. 당신은 셜록 홈즈 씨 일이라면 언제나 사족을 못 쓰잖아요. 안 그런다면 내가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겠지. 그 친구 사건 덕분에 얻은 걸 생각하면 말이야. 이런, 가려면 이럴 때가 아니네. 30분 뒤에 출발이야. 아프가니스탄에서 군 생활을 한 덕에 난 언제든 가벼운 차림으로 이동할 준비가 돼 있었다. 필요한 것도 별로 없어서 바람처럼 짐을 꾸려서는 30분도 안 돼서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패딩턴역으로 갔다. 홈즈는 플랫폼을 유유히 거닐고 있었다. 키가 늘씬하고 마른 그가 기다란 잿빛 여행용 망토와 머리에 꼭 맞는 천모자를 쓰고 있어서 한결 더 마르고 키도 커 보였다. 왓슨, 자네를 보니 마음이 놓여. 내가 전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는 실로 큰 차이가 있거든. 현지 경찰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생각의 융통성이 없이 한쪽으로만 생각하니까 말이야. 내가 표를 끊어올 테니 자네는 구석자리 두 개를 맡아줘. 객차를 우리가 독차지할 수 있어 좋았다. 홈즈가 산더미처럼 가져온 신문이 어지럽게 펼쳐진 것 빼고는. 홈즈는 신문을 샅샅이 뒤지듯 읽다가 때때로 메모를 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기차가 레딩역에 이르러서야 느닷없이 신문들을 한 뭉치로 둘둘 말더니 선반 위로 던져버렸다.
이 사건에 대해 좀 들어봤어? 홈즈가 물었다. 전혀. 요즘은 신문도 못 봤어. 런던 신문 기사에는 신통한 게 없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최근 신문을 모조리 읽었는데도 말이야.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복잡 미묘한 부류 같아. 그거 참 역설이네 그려. 아니, 말 그대로야. 특이한 사건일수록 특이하다는 자체가 단서가 되지. 상황이 뻔하고 특별한 게 없을수록 범인을 잡기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피살자의 아들을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어. 살인사건이란 말인가? 그렇게 추정되지. 하지만 직접 조사해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단정짓지 않겠네. 내가 알아낸 범위에서 간단히 이 사건을 설명해주지. 보스콤 계곡은 해리 퍼드셔의 로스라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교외에 있어. 그곳의 최대 지주는 존 터너라는 남자인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큰 돈을 모아 몇 년 전에 귀국한 사람이지. 터너는 자기 소유의 농장 중에 해설리 농장을 찰스 맥컷이라는 남자에게 빌려주고 있었어. 맥컷이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사람이지. 그 둘은 그곳에서 알고 지냈고 그러니 고국에 돌아와 정착해 살면서 가까이 사는 게 이상할 건 없지. 터너가 훨씬 부자여서 맥컷이에게 농장을 빌려줬겠지만 꽤 친하게 왕래를 한 걸 보면 둘은 전적으로 대등한 관계였나 봐. 맥컷이는 18살 된 아들만 하나 두었고 터너도 동갑자리 딸만 하나 있어. 둘 다 아내와 사별했지. 둘 다 영국인 이웃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홀로 지냈나 봐. 하지만 맥컷이 부자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근처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에 곧잘 나왔다더군. 맥컷이는 남녀 하인을 한 명씩 두었고 터너는 하인을 줄잡아 6명은 두었어. 가족 사항에 대해 내가 알아낸 게 이게 전부. 자, 이제 사건 얘기로 넘어가 볼까? 6월 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맥컷이는 오후 3시쯤 해설리 농장 집에서 나와 보스콤 연못으로 걸어갔지. 그 연못은 보스콤 계곡 저지대로 흐르는 물줄기가 모여서 자연스레 형성된 작은 늪이야. 맥컷이는 아침에 남자 하인과 로스로 외출했다가 3시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대. 그는 그 약속을 지키러 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했지. 해설리 농장에서 보스콤 연못까지는 400m 거리인데 그가 그 길을 지나가는 걸 두 사람이 목격했대. 한 명은 할머니인데 이름은 신문에 나지 않았어. 또 한 명은 터너가 고용한 사냥터지기 윌리엄 클라우드라는 남자야. 두 목격자가 모두 맥커시가 혼자 걸어갔다고 증언했어. 사냥터지기는 맥커시를 보고 5분도 안 돼 아들 제임스 맥커시가 겨드랑이에 엽총을 끼고 같은 길을 가는 걸 봤다고 덧붙여 증언했지. 그때 사실상 두 사람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아들이 아버지를 뒤따라가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더군. 사냥터지기는 그 일을 잊고 있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저녁에 듣고 그 일을 떠올린 거야. 사냥터지기의 시야에서 사라진 맥컷이 부자를 목격한 사람이 또 있어. 보스콤밸리 사유지의 별장지기 딸인데 페이션스 모런이라는 14살짜리 소녀야. 그 애가 마침 숲에서 꽃을 따고 있다가 숲 가장자리 연못 바로 옆에서 맥컷이 부자를 봤대. 부자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듯이 보였대. 아버지 맥컷이가 아들에게 아주 화가 나서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이 아버지를 칠 것처럼 팔을 휘둘러댔대. 두 사람이 험악한 모습에 놀란 모런은 불이 나게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일렀어. 맥컷이 부자가 보스콤 연못가에서 서로 소리치고 있고 당장이라도 대판 엉겨붙게 생겼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애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들 맥컷이가 별장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아버지가 숲에 죽어있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래. 몹시 흥분해 있었고 총도 모자도 없었지. 오른손과 소매에는 지금 막 묻은 듯한 피가 묻어있었대.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 보니 연못과 풀밭에 아버지 맥컷이의 시체가 큰 대자로 누워있더래.
머리에 뭔가 묵직한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당한 상처가 나 있었는데 시체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아들의 엽총이 놓여 있어서 그 총 개머리판으로 맞은 것이 분명해 보였지. 정황이 이러하니 피살자의 아들이 곧 체포됐고 다음날 검시 재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지. 그는 수요일에 로스의 치안판사에게 넘어갔고 치안판사는 이 사건을 다음 순회 재판에 회부시키기로 했지. 이것이 검시관과 치안판사 앞에서 진술된 이 사건의 주요 진상이야. 딱 맞아떨어지는 게 정황 증거가 확실하게 아들을 범인으로 지목하네 그려. 너무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미심쩍지. 홈즈가 사려 깊게 대꾸했다. 돌려놓지 않는 한 한쪽 방향을 가리키지만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반대 방향을 가리키니까 관점을 바꾸면 전혀 다른 사람이 마찬가지로 영락없는 범인으로 보일 수 있어.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사건 정황으로 볼 때 아들에게 매우 불리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도 사실이야. 이 제임스가 범인이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대지주 터너의 딸을 비롯해서 제임스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절대로 그런 폐륜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네. 레스트레이드에게 수사를 부탁한 것도 그들이야. 레스트레이드는 진홍빛 연구 사건과 관련이 있는 런던 경찰국 사람이니 잘 알고 있겠지? 제임스의 혐의를 풀어달라는 뜻에서 고용했어. 정황을 알게 된 레스트레이드는 포기했고 내게 넘겼지. 그 바람에 두 중년 남자가 아침 식사가 소화되기도 전에 시속 80km의 속도로 서쪽으로 날아가게 된 거라고. 드러난 사실이 너무 명백하니 자네가 활약할 일은 없겠는걸? 명백히 보이는 사실보다 더 기만적인 것도 없어. 그가 웃으며 응수했다. 게다가 레스트레이드가 못 찾은 명백한 사실이 또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잖아. 난 레스트레이드가 절대로 쓰지 않는 방법, 아니 이해조차 못할 방법으로 그의 이론을 확증하거나 반증할 거야. 자네는 날 잘 아니까 이런 내 말이 허풍이라고 생각진 않겠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 난 자네가 침실에서 창문을 늘 오른쪽에 끼고 생활한다는 것을 알지. 하지만 레스트레이드는 그렇게 자명한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할걸. 아니 어떻게? 난 자네를 잘 알아, 왓슨. 군인 특유의 꼼꼼함이 몸에 배었다는 것도 알고. 자네는 아침마다 면도를 하는데 이런 계절에는 아침 햇빛을 조명 삼아 면도를 하기 마련이지. 그런데 얼굴 왼쪽으로 갈수록 거칠게 깎이다가 왼쪽 턱선에 이르면 통 깔끔하지가 않아. 얼굴 왼쪽이 오른쪽보다 조명을 덜 받은 게 분명해. 자네처럼 빈틈없는 성격의 남자가 만약 좌우의 밝기가 비슷한 장소에서 거울에 얼굴을 비춰봤다면 그렇게 면도하고 만족하진 않을 걸세. 이건 그저 관찰과 추리의 사소한 예일 뿐이야. 이거야말로 내 특기지만 이번 사건에도 그게 당연히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검시를 할 때 나온 한두 가지 사소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 그게 뭔데? 제임스는 현장에서 체포된 게 아니라 해설리 농장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체포된 모양이야. 그런데 경찰이 그를 체포하겠다고 하자 제임스는 그런 말을 듣고도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는 거야. 검시 재판 배심원들의 심중에 약간의 의문점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 때문에 말끔히 의심을 거두었겠지. 뭐야? 그럼 자백한 거잖아. 아니,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무죄를 주장했어. 불리한 증거들로 가득한 데다 뒤늦게 나온 그런 말은 아무래도 신빙성이 떨어지잖아. 그 반대야. 그건 먹구름을 뚫고 비친 햇살과도 같아. 그가 아무리 천진난만하고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도 정황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바보는 아니지. 만약 체포한다는 말에 놀라거나 화내는 척이라도 했다면 오히려 그에게 강한 혐의를 두었을 거야. 왜냐하면 놀라거나 화내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지 않거든.
그렇게 보이려 한다면 양심에 찔리는 게 있다는 거니까. 정황을 순순히 인정했다는 것은 그가 순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제력과 신념이 아주 강하다는 거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한 것도 자연스레 나올 법한 말이야. 죽은 아버지 곁에 있었고 게다가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고 소녀의 중요한 증언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먹까지 휘두르려 했다고 하잖나. 그의 말에 자책과 뉘우치는 기색이 역력하니 내가 보기엔 범인이라는 심증보다 오히려 그의 건전한 정신을 보게 되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내돌렸다. 그보다 훨씬 애매한 증거만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숱해. 맞아,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이 정말 숱하지. 그러면 그 아들은 뭐라고 증언했지? 그게 아무래도 그의 결백을 뒷받침할 만한 얘기는 못 돼. 그래도 의미심장한 대목이 한두 군데 있긴 하지만 여기 실려있으니 직접 읽어봐. 홈즈는 신문지 속에서 해리퍼드셔 지역 신문을 꺼내 집더니 그 불행한 청년이 진술한 내용을 실은 기사를 가리켰다. 나는 열차 구석자리에 앉아 아주 꼼꼼히 읽어보았다. 그 후 피해자의 외아들 제임스 맥커시가 소환되어 이렇게 증언했다. 전 사흘 동안 집을 떠나 브리스틀에 있다가 지난 월요일인 3일 오전에 귀가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안 계셔서 가정부에게 물으니 마부 존 코브와 함께 마차로 로스에 가셨다고 하더군요. 얼마 후 정원에서 마차 소리가 들려서 창밖을 내다보니 아버지가 마차에서 내려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후 전 엽총을 챙겨들고 보스콤 연못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연못 건너편에 있는 토끼 사냥터에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도중에 사냥터지기 윌리엄 클라우더를 보았는데 그건 그가 증언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뒤따라가는 중이었다고 생각한 건 틀렸어요. 전 아버지가 제 앞에 계신 줄 몰랐거든요. 연못까지 한 100m 앞까지 왔을 때 갑자기 쿠이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아버지와 제가 평소에 서로를 부르는 암호였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달려가 보니 아버지가 연못가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무척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이런 데서 뭘 하냐고 꾸짖듯이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언성이 높아졌고 하마터면 주먹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워낙 성미가 불같은 분이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역정을 내시는 걸 보고 저는 돌아서서 농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150m도 채 못 가서 갑자기 등 뒤에서 섬뜩한 비명소리가 들렸죠. 서둘러 다시 달려가 보니 아버지가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쓰러져 곧 돌아가실 것만 같았어요. 전 총을 내던지고 아버지를 끌어안았지만 아버지는 얼마 못 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잠시 아버지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가장 가까운 터너시의 별장지기 집에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비명을 듣고 아버지한테 달려갔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상처를 입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남들이 좋아할 만한 분은 아니었어요. 태도가 쌀쌀맞고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해치려들 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아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검사, 증인의 부친이 사망 직전에 남긴 말씀은 없나요? 증인, 뭔가 중얼거렸는데 쥐라는 부분만 알아들었습니다. 검사, 증인은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나요? 증인,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헛소리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사, 증인과 아버지가 그때 무슨 일로 말다툼을 했나요? 증인,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검사, 꼭 들어야겠습니다. 증인,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그날 일어난 비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검사, 그건
법정이 판단할 일입니다. 증인이 대답을 기피하면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해진다는 것만 알려드리지요. 증인, 그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검사, 쿠이라는 소리가 증인과 아버지가 항상 쓰던 암호였다고 했죠? 증인, 그렇습니다. 검사, 그렇다면 증인의 아버지는 어째서 그런 소리를 보낸 겁니까? 증인을 보지 못했고 심지어 증인이 브리스틀에서 돌아온 것조차 모르는데 증인,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며 저도 모르겠습니다. 배심원, 증인이 비명을 듣고 달려가서 아버지가 중상을 입고 숨을 거두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주변에서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나요? 증인, 분명하게 본 건 없어요. 검사, 그게 무슨 뜻이죠? 증인, 거기 달려갔을 때는 너무 불안하고 흥분해서 아버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곁으로 달려갈 때 왼쪽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을 어렴풋이 본 듯해요. 회색 우도시나 망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 있다가 일어섰을 때 그쪽을 바라보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검사, 증인이 도움을 청하러 가기 전에 사라졌단 말인가요? 증인, 네, 그렇습니다. 검사, 그게 뭐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증인, 그렇습니다. 검사, 그것은 시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나요? 증인, 10여 미터인 것 같습니다. 검사, 숲에서는 어느 정도? 증인, 비슷한 거리였습니다. 검사,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 그걸 가지고 사라졌다고 치면 증인이 겨우 10여 미터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네요. 증인, 네. 하지만 저는 그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증인 신문이 끝났다. 알만하군. 내가 여전히 기사를 보면서 말했다. 검사가 맥컷이 아들을 궁지로 몰아붙이며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군. 아버지가 아들을 보지도 못했는데 암호를 보낸 것이나 아버지와 말다툼한 내용을 밝히길 거부했다는 것. 게다가 아버지가 임종 직전 남긴 말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 눈길을 끌만하군. 그런 것에 검사가 주목한 것은 당연하지. 분명히 검사 말처럼 그건 모두 아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실들이야. 홈즈는 혼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푹신한 의자에 앉은 채 팔다리를 쭉 폈다. 자네도 검사도 오히려 아들에게 유리한 점을 일부러 끄집어내어 주었어. 잘 들어봐. 자네들은 그 청년이 어떤 때는 상상력이 너무 빈곤하고 어떤 때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고 탓하며 오락가락했다는 생각이 안 드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이유를 말했다면 배심원의 동정을 살 텐데 그렇게 못한 건 상상력이 없는 거고 반대로 죽기 직전에 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했다거나 무슨 옷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그런 순간적인 것을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다면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게 되니까 이상하지 않아, 왓슨? 그래서 난 이 청년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에 접근할 거야. 그런 가정에서 시작해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가 재미있는 부분이지. 그럼 이제 포켓판 페트라르카 시집의 세계에 빠져들기로 하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네. 점심은 스윈던역에서 먹기로 하지. 앞으로 20분이면 도착할 거야. 멋진 풍경의 스트라우드 계곡을 지나 은은히 빛나는 널따란 세번강을 건너 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 로스에 도착하니 이미 4시가 다 되었다. 플랫폼에서는 교활한 족제비처럼 생긴 깡마른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골 환경에 맞춘 듯 연갈색의 먼지막이 덧옷을 입고 다리에는 가죽 각반을 차고 있었지만 그가 런던 경찰국의 레스트레이드 형사라는 것을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방을 예약한 해리퍼드 암스 호텔로 마차를 달렸다. 마차를 불러두었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을 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당신은 워낙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라서 당장 범죄 현장에 달려가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홈즈 씨. 그거 참 친절하게 접대를 잘해 주시는군요. 그런데 현장에 가는 건 전적으로 날씨에 달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레스트레이드가 어리둥절해서 말했다. 어디 기압계 좀 볼까? 29인치군. 바람도 없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군. 담배를 잔뜩 가져왔으니 그걸 안 피울 수도 없고 소파도 시골 호텔치고는 훌륭하군. 아무래도 오늘 밤에는 마찰을 쓸 일이 없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호탕하게 웃어 보였다. 신문을 보고 이미 결론을 내린 모양이군요. 이 사건은 불을 보듯 뻔해요. 들여다볼수록 더 분명해지죠. 하지만 아가씨의 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요. 더구나 그렇게 적극적이니 원. 당신의 명성을 어디서 들었는지 꼭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조사를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고 설득해봤지만요. 뭐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본인이 마차를 타고 현관에 나타났네요. 형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지금껏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빛나는 연한 자줏빛 눈에 입술은 반쯤 벌리고 볼은 복숭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번 사건에 완전히 넋이 나가서 최근 조심성조차 잊을 만큼 흥분하고 있는 게 누가 봐도 분명했다. 셜록 홈즈시죠? 그녀가 외치며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이윽고 여자의 육감으로 내 친구에게 눈길을 고정했다. 정말 잘 오셨어요, 홈즈 씨. 전 제임스 짓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발 제임스 짓이 아니라는 것만은 믿어주세요. 전 그를 어릴 적부터 잘 알아요. 그의 단점도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지요. 그는 정말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천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인다는 건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터너 양, 우리도 어떻게든 그의 혐의를 벗기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 그 점은 안심하세요. 진술서를 읽어보셨죠? 그렇다면 벌써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 않나요? 모두가 놓쳐버린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 있지 않나요? 당신은 제임스가 무죄라고 생각하시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보세요. 하며 그녀는 고개를 획 돌리고 레스트레이드를 쏘아보았다. 들으셨죠? 홈즈 씨도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레스트레이드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결론을 좀 성급하게 내린 것 같네요. 아니요. 홈즈 씨가 옳아요. 맞아요. 홈즈 씨 말대로예요. 제임스는 절대 범인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아버지와 말다툼한 이유를 검사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다 저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네요. 실은 제임스와 아버님은 저 때문에 항상 부딪혔어요. 아버님은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기를 바라셨어요. 제임스와 전 여태껏 친남매처럼 사랑해왔어요. 하지만 제임스는 아직 젊고 인생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는 당연히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지간의 말다툼이 잦았어요.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 아버님은? 터너 양 부친께서도 결혼에 찬성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도 반대하세요. 찬성하는 건 제임스의 아버지뿐이세요. 그녀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홈즈의 예리하게 파헤치는 듯한 눈길에 순간 깜짝 놀랐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 댁에 찾아가면 아버님을 뵐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의사 선생님께서 허락하실지. 의사? 네. 아직 모르고 계셨나요? 딱하게도 아버지는 몇 년째 몸이 편찮으세요. 그런데 이 일로 완전히 건강을 해치고 말았어요. 아예 몸져 누우신 거죠.
윌로즈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신경쇠약 증세라고 해요. 돌아가신 맥커시 씨는 옛날 빅토리아에 살 때 친하게 지내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셨거든요. 오호, 빅토리아에서. 그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군요. 네, 광산에 계셨어요. 그랬군요. 아버님이 큰 돈을 버신 금광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터너 양. 정말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 내일 뭐든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시면 알려주세요. 구치소에 가서 제임스를 면회하실 거죠? 참, 홈즈 씨, 거기 가시거든 제임스에게 제가 무죄라는 걸 믿고 있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터너 양. 그럼 이만 가보겠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요. 제가 항상 곁에 있어야 해요. 부디 조사가 잘 되길 빌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처음 왔을 때처럼 서둘러 돌아갔다. 문 밖에서 그녀의 마차가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좀 심하시네요, 홈즈 씨. 한동안 잠자코 있던 레스트레이드가 엄중한 말투로 말했다. 어차피 낙담하게 될 걸 왜 희망을 품게 합니까? 나도 그리 자상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거야말로 잔인한 짓이오. 난 제임스 맥커시의 무죄를 증명할 겁니다. 그런데 구치소 면회 허가증은 갖고 계시죠? 네, 하지만 우리 둘만 됩니다. 그럼 마음을 고쳐먹고 나가볼까? 지금부터 해리퍼드에 가서 오늘 밤 안에 제임스를 면회할 시간이 될까요? 충분합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왓슨, 기다리기 지루하겠지만 두 시간이면 돌아올 걸세. 나는 역까지 걸어가 두 사람을 배웅하고 작은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호텔로 돌아왔다. 그리고 소파에 들어 누워 열차에서 파는 엽기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에 비하면 줄거리가 너무 뻔했다. 그래서 소설보다는 현실 사건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결국 책을 내던지고 사건이 일어난 날을 다시 되짚어보았다. 만약 그 불행한 청년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아버지와 헤어진 후 비명을 듣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잠깐 사이에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상상 밖의 날벼락 같은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 걸까? 참혹하고 치명적인 일이면 틀림없다. 대체 어떤? 그래, 상처의 특징을 짚어보면 의사인 내가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나는 배를 울려 이 지방의 주간지를 가져오게 했다. 검시에 참석한 사람들의 증언이 그대로 실려있다. 외과의 증언에 의하면 왼쪽 두정골 뒷부분의 3분의 1과 후두골 왼쪽 절반이 둔기에 강타당해 부서졌다고 한다. 나는 내 머리의 그 부분에 손을 가져갔다. 등 뒤에서 내려친 게 확실했다. 이건 피고 제임스에게 약간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말다툼을 할 때 아버지와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유리할 것은 없다. 노인이 등을 돌렸다가 가격당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홈즈에게 말해줄 가치는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임종 직전에 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했다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 헛소리는 아닐 것이다. 갑자기 구타당해 죽어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헛소리를 하진 않는다. 이건 피해자가 어떻게든 범인의 특징 같은 것을 말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 뭘 말하려는 거였을까? 나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구하려 머리를 쥐어짰다. 거기에 메카시 아들이 봤다는 회색 옷이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살인자는 현장에서 도주하며 망토 같은 것을 실수로 흘렸다가 대담하게 그것을 되찾으려고 돌아온 것이 분명하다. 불과 연암은 걸음밖에 안 되는 곳에 메커시의 아들이 등을 돌려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데도 그걸 주워 여유롭게 사라졌다는 게 된다. 이거고 저거고 모두 의혹투성이에 예측불허일들의 연속이 아닌가.
레스트레이드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 나는 홈즈의 통찰력을 굳게 믿었으므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때마다 홈즈가 제임스의 무죄를 더욱 확신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홈즈가 돌아온 건 밤이 꽤 깊어서였다. 레스트레이드는 마을에 있는 다른 호텔에 머물고 있어서 그는 혼자 돌아왔다. 기압이 여전히 아주 높군. 홈즈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현장의 지면을 살펴볼 때까지 비가 오면 곤란하지. 그리고 그런 중요한 조사에는 몸도 마음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해. 그래서 긴 여행으로 피곤한 상태로 조사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먼저 맥컷이 아들을 만나고 온 거라네. 뭘 좀 알아냈나? 아니, 전혀. 단서도? 전혀 없어. 그게 누구인지는 몰라도 제임스가 진범을 알면서 감싸주려는 건 아닐까 생각해봤지만 알고 보니 그 역시 아무것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착해 보이는 청년이지. 머리를 굴리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 터너 양처럼 매력적인 아가씨와 결혼하기 싫어하다니 취향이 독특하군. 아, 거기엔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 그 청년은 그녀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한 2년 전 그가 아직 어린애였고 터너 양은 5년간 기숙학교에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나기 전 일인데 하필이면 브리스톨에 있는 술집 여자에게 빠져서 청혼까지 했대. 그건 아무도 모를 거야. 잘 생각해봐. 마음속으로 정말 원하고 있는데 결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심하게 비난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아버지가 터너 양과 결혼하라고 다그치자 제임스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올린 거야. 그렇다고 독립할 능력도 없고 아버지의 성미가 괴팍하니 만약 사실이 알려지면 난리가 날 게 불을 보듯 뻔했으니 말이야. 제임스가 브리스틀에 가서 3일이나 집을 비운 것도 실은 그 술집 여자와 만나기 위해서였어. 아버지는 물론 아들이 어딜 갔는지 전혀 몰랐고 이걸 머리에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어.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이 불행한 사건 덕에 우습게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이 있어. 그 술집 여자가 제임스가 사형될 지경인 걸 신문에서 보고 변심을 한 거지. 그래서 제임스에게 자신은 이미 버뮤다 조선소에 다니는 남편이 있으니 제임스와는 연을 끊겠다는 편지를 보냈어. 모진 곤욕을 치르면서도 이 소식에는 위안이 됐을 거야. 하지만 그가 결백하다면 대체 누구 짓이지? 아, 누구 짓인가? 먼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어. 하나는 피살자가 그 연못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야. 그 누군가가 아들은 아닌 거고. 왜냐하면 아들은 멀리 출타 중이었고 언제 돌아올지도 몰랐으니까. 또 하나는 아들이 돌아온 줄도 모르는 피살자가 쿠이 하고 외쳤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사건의 열쇠가 될 핵심이지. 그럼 이제 자잘한 문제는 내일로 미뤄두고 19세기 영국의 작가인 조지 메로디스에 대한 이야기나 나누는 게 어때? 홈즈의 예상대로 비는 내리지 않았다. 아침이 밝자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9시가 되자 레스트레이드가 마차를 가져와서 그걸 타고 해설리 농장과 보스콤 연못으로 출발했다. 오늘 아침에는 중대한 뉴스가 있습니다. 라고 레스트레이드가 말을 꺼냈다. 터너 씨 건강이 악화돼 위급한 상태라고 합니다. 벌써 나이가 꽤 많지? 그래도 아직 60 좀 넘었는데 외국에서 생활할 때 몸이 많이 망가졌는지 꽤 오래 편찮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도 충격을 줬겠죠. 맥커시와는 오랜 친구인데다 은인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해설리 농장을 무상으로 맥커시에게 빌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아하, 그거 참 흥미롭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터너는 백방으로 맥커시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곳 사람 치고 그가 맥커시에게 친절한 것을 모르는 리가 없답니다.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나요? 터너 씨에게 신세나 지고 있는 빈털터린 맥커시가 터너의 유산을 상속받을 딸과 자신의 아들을 강압적으로 결혼시키려 했다니. 마치 아들이 청혼만 하면 일이 저절로 성사가 될 거라는 확신이라도 있는 듯 자신만만해서 말이죠. 게다가 그 따님은 아버지가 그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으니 더욱 이상하군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추리할 건가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추리, 추리군요. 레스트레이드는 나를 보자 윙크를 했다. 홈즈 씨, 전 사실 파악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서 가설과 상상에 빠져 있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홈즈의 말투는 진지했다. 당신은 사실을 파악하기도 벅차다는 거로군요. 아무튼 내가 간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당신은 통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레스트레이드는 흥분하고 있었다. 뭔데요? 그건 맥커시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다른 가설을 세우는 것은 개가 달을 보고 짖는 격이지요. 실은 밤손님을 보고 짖는 건지 누가 압니까? 홈즈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저기 왼편에 보이는 게 해설리 농장인가요? 그렇습니다. 농장 건물은 널따랗고 살기 좋아 보이는 초가를 얹은 2층 집이었다. 회색 벽에는 군데군데 얼룩처럼 이끼가 자라고 있었다. 열린 쇠살문과 연기가 피어나지 않는 굴뚝은 마치 집이 무서운 사건의 무게에 눌린 듯한 인상을 주었다. 우리가 입구에서 소리를 내자 가정부가 나와서 홈즈의 부탁대로 주인이 사망 당시 신었던 신발과 이것은 사건 당일 신은 신발은 아니지만 아들의 신발을 보여주었다. 홈즈는 그 두 켤레의 신발을 꼼꼼히 재고 가정부에게 마당으로 안내를 부탁했다. 그 마당에서 우리는 보스콤 연못으로 통하는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갔다. 홈즈는 말없이 민첩하게 풀밭을 지나 보스콤 연못으로 이어지는 숲속의 작은 길을 따라 나아갔다. 숲속을 지나 드디어 보스콤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 주변은 이 지역이 모두 그렇듯이 땅바닥이 질척한 습지대로 길바닥이나 양쪽의 좁다란 풀밭에도 많은 발자국이 남아있었다. 홈즈는 갑자기 뛰다 멈추곤 하다가 한 번은 농장 안으로 들어갔다. 레스트레이드와 나는 그를 뒤따라갔다. 형사는 홈즈의 행동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는 홈즈의 동작 하나하나에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보았다. 보스콤 연못은 주변이 갈대로 둘러싸인 50m 너비의 연못으로 해설리 농장과 지주 터너시 사유지의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다. 멀리 숲 너머로 부유한 지주가 사는 곳을 나타내는 빨간 첨탑이 솟아있는 게 보였다. 연못에서 해설린 농장 쪽으로는 숲이 아주 무성했고 숲 언저리와 연못 둘레의 갈대 사이에 너비 20걸음쯤 되는 젖은 풀밭이 좁다란 띠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레스트레이드는 우리에게 시체가 발견된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줬다. 지면이 상당히 질퍽거려 타살당한 남자가 넘어진 흔적이 내 눈에도 확실하게 보였다. 하지만 홈즈의 열정적인 얼굴과 예리한 눈초리가 짓밟히고 어지럽혀진 초지 위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읽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냥감의 냄새를 맡는 사냥개처럼 주위를 뛰어다니던 홈즈가 갑자기 내 옆에 있는 형사를 돌아보았다. 연못에는 뭐하러 들어간 겁니까? 갈퀴로 연못 바닥을 뒤져봤어요. 혹시 흉기라도 발견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런 쯧쯧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하나? 안쪽으로 굽은 당신의 왼쪽 발자국이 사방에 찍혀 있잖소. 그 정도면 눈먼 두더지라도 찾아낼 수 있겠네. 발자국이 갈대 사이로 사라졌으니 그게 무슨 뜻이겠소? 그건 그렇고 사람들이 버팔로 떼처럼 몰려와서 이곳을 쑥대밭으로 짓밟아 버리기 전에 왔더라면 일이 아주 수월했으련만. 이건
별장지기 일행이 다녀갔던 곳이로군. 시체가 있던 곳 둘레에 서너 명의 발자국이 구석구석 빈틈없이 밟아 놓았어. 그런데 여기 동일한 발자국이 세 줄로 찍혀 있어. 홈즈는 레인코트를 깔고 그 위에 엎드려 돋보기로 천천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라기보다 혼잣말을 하듯 끝없이 중얼거렸다. 이건 맥켓의 아들의 발자국이다. 두 줄은 걸어간 자국이고 한 줄은 재빨리 달린 자국이야. 그래서 발바닥 앞쪽 흔적은 확실히 남아있는데 뒤꿈치 자국은 거의 없지. 그가 말한 대로야. 아버지가 쓰러진 후 달려왔어. 여기 있는 건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던 아버지 발자국. 어라? 이건 뭐지? 맞아. 아들이 선체로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을 때 생긴 총의 개머리판 흔적이군. 어? 이건? 대체 뭐지? 까치발로 걸었잖아. 게다가 신발 코가 네모난 아주 흔치 않은 부츠야. 왔다가 가고 다시 되돌아왔어. 물론 망토를 가지러 온 거겠지. 이제 이게 어디서 왔나 볼까? 홈즈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서 주변을 뛰어다녔다. 발자국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하는 사이 결국 숲속으로 들어가 주변에서 제일 큰 너더밤나무 아래서 멈췄다. 그 나무 뒤편으로 돌아가더니 만족스러운 듯한 소리를 지르고 다시 배를 깔고 엎드렸다. 그리고 한참을 그곳에서 낙엽과 삭정이를 뒤집어 보거나 쓰레기 같은 걸 모아 봉투에 놓고 다시 돋보기로 지면뿐 아니라 손이 닿는 곳의 나무 껍질까지 조사했다. 이끼 사이에서 굴러다니던 울퉁불퉁한 돌도 조심스럽게 조사한 후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 다음 숲속 새끼를 빠져나와 도로로 나왔다. 거기서부터는 발자국이 뚝 끊겨버렸다. 상당히 재미있는 사건이야. 홈즈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오른쪽의 회색 집이 아무래도 관리인 숙소 같군. 잠시 들러 모런과 얘기 좀 해야겠어. 들른 김에 간단한 정갈도 남기고 그러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 점심을 먹지. 두 사람은 먼저 마차에 가 있어요. 곧 따라갈 테니까. 우리는 약 10분 후 마차를 타고 모스 마을을 떠났다. 홈즈는 숲속에서 집어든 돌멩이를 꺼내 보였다. 레스트레이드 형사, 이건 당신에게도 흥미가 있을 거요. 홈즈는 돌멩이를 내밀었다. 이것으로 살인을 했지요. 아무 흔적도 없잖소? 그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겠소? 이 돌멩이 아래에만 풀이 멀쩡했으니까. 2-3일 전쯤에 그 자리에 놓인 거지. 근처에서 이 돌을 집었을 만한 곳은 찾지 못했어. 피해자의 상처 자국과 일치하네. 다른 무기를 쓴 흔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키가 크고 왼손잡이에다 오른쪽 다리를 절고 바닥이 두꺼운 사냥용 부츠를 신고 회색 망토를 걸치며 홀더를 이용해 인도산 시가를 피우고 날이 무딘 주머니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더 있지만 그를 찾아내는 데에는 이것만으로 충분할 거야. 레스트레이드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여전히 납득이 안 되네요. 가설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는 현실적인 영국 배심원단을 상대해야 합니다. 어디 두고 봅시다. 홈즈는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난 내 방식대로 할 뿐이니까. 오후에는 좀 바쁘겠군요. 저녁 열차로 런던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으니까. 사건 해결은 안 하고? 아니, 해결하고 나서. 그럼 수수께끼는? 이미 풀렸소. 그럼 누가 범인입니까? 내가 지금 설명한 남자.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요? 그걸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지. 이곳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레스트레이드는 어깨를 으쓱하고 말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고 왼손잡이인 남자를 찾아 이 시골 마을을 뒤지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런던 경찰국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마음대로 하시게. 홈즈가 나직이 말했다. 어쨌거나 당신에게 기회는 주었으니. 당신의 숙소에 다 왔군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떠나기 전에 연락하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를 숙소에 내려주고 우리는 호텔로 계속 마차를 타고 갔다. 호텔에 도착하자 식탁에는 이미 점심 준비가 돼 있었다. 홈즈는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처럼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이보게, 왓슨. 식사 테이블이 정리되자 홈즈는 입을 열었다. 여기 좀 앉아 잠시 내 얘기를 들어주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스러우니 꼭 자네 의견을 듣고 싶네. 권련이라도 한 대 피우며 내 얘기를 들어보게.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고려해 볼 때 메커시 아들의 진술 중에 우리 둘 다 즉각 주목했던 점이 두 가지 있었지. 똑같은 얘기를 듣고 난 그게 그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여겼고 자네는 그 반대였지만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지도 못했는데 쿠이 하고 외친 것. 또 하나는 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죽기 직전에 남긴 묘한 얘기야. 몇 마디를 중얼거렸다는데 아들이 알아들은 말은 그것이 전부였어.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는 조사를 시작해야 해. 먼저 이 청년이 말한 것이 모두 진실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하기로 하지. 그래, 그 쿠이는 뭐지? 응, 분명 그건 아들을 부르는 소리였을 리가 없어. 아버지는 아들이 브리스틀에 가 있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외치는 소리가 아들 귀에 들린 건 완전히 우연의 일치였어. 쿠이란 건 그게 누구인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그때 만나기로 약속한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낸 소리야. 이 쿠이란 말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부를 때 쓰는 신호라네. 그렇다면 메커시가 보스콤 연못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에 간 적이 있는 사람이 틀림없어. 그럼 쥐 얘기는? 홈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주 지도야. 간밤에 브리스톨에 전보를 쳐서 이것을 구했지. 그가 지도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고 말했다. 한번 읽어보게. 어레트 ARAT 쥐 한 마리. 자, 이렇게 하면. 그가 손을 들어올렸다. 벨러레트. 맞아. 아버지가 말하려던 게 바로 이거지. 아들은 마지막 두 음절만 들은 거고 아버지는 범인의 이름을 말하려고 했던 거야. 벨러레트의 누구라고. 대단해. 여기까지는 틀림없어. 어때? 용의자의 범위가 확 좁혀졌지. 거기다 아들의 진술을 믿는다면 범인이 회색 망토를 가졌다는 게 확실한 세 번째 요점이야. 우리는 이제 아주 막연했던 것에서 명확한 인상착의를 떠올리게 됐어. 과거 오스트레일리아의 벨러레트에 간 적이 있는 회색 망토를 입은 남자라는 것. 그렇군. 게다가 이 남자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야. 연못에는 해설리 농장이나 지주의 영토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둘 다 외부인이 얼쩡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건 그래. 그래서 오늘 현장 답사를 간 거야. 현장 지면을 조사해 본 결과 둔한 레스트레이드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범인의 특징을 조금이나마 찾아낼 수 있었지. 어떻게 알아낸 거지? 내 방법 잘 알잖나. 사소한 것들을 관찰했지. 키는 보폭을 보고 어림짐작했겠지. 부츠도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을 테고. 그래, 그건 희귀한 부츠였어. 그런데 다리를 전다는 건? 오른쪽 발자국이 항상 왼쪽보다 희미했어. 오른발에 체중을 덜 싣는다는 뜻이지. 왜일까? 다시 말해, 한쪽 다리를 절기 때문인 것이. 그럼 왼손잡이라는 건? 외과 의사의 검시 보고서에 있던 상처의 상태, 자네도 알잖나.
바로 뒤에서 머리 왼쪽을 가격한 상처였어. 왼손잡이가 아니라면 그럴 수가 없지. 부자가 언쟁하는 동안 그는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 담배까지 여유롭게 피우면서. 나무 아래 담뱃재가 떨어져 있더군. 내가 담뱃재에 관해서는 꽤 잘 알잖나? 그래서 인도산 권련이라는 걸 알게 됐지. 자네도 알다시피 난 파이프와 시각, 권련 등 140종에 달하는 담뱃재에 관해 소논문을 썼을 정도니까. 떨어진 담뱃재 주변을 둘러보니 이끼 속에서 그 남자가 던진 권련 꽁초가 있었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감은 인도산 권련이었어. 그럼 홀더를 이용했단 건? 담배 꽁초 끝에 입으로 문 자국이 없었어. 따라서 홀더를 사용했다는 거지. 끝부분을 입으로 물어뜯지 않고 칼로 잘라냈지. 그런데 말끔하게 잘리지는 않았어. 그래서 칼날이 묻은 주머니칼을 쓴 것으로 추리했지. 홈즈, 이제 범인이 자네가 친 그물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겠군. 게다가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거야. 이미 교수대에 매달린 사람의 밧줄을 끊어준 셈이지. 그 모든 요소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 나도 알겠어. 범인은... 조지 터너 씨가 오셨습니다. 호텔 급사가 문을 열고 손님을 우리에게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기묘하고 인상적인 모습의 노인이었다. 굽은 허리에 천천히 다리를 끌며 걷는 모습이 무척 노쇠해 보였지만 윤곽이 또렷하고 우락부락한 이목구비에 기골이 장대해서 신체나 정신력이 보통 이상일 거라고 생각됐다. 덥수룩한 수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지고 돌출된 눈썹, 이 모든 것이 더해져 겉으로 보기엔 위엄과 강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만 안색은 재처럼 희고 입술과 콧방울은 핏기가 없어 척 보기에도 몹쓸 병에 걸려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여기 소파에 앉으시죠. 홈즈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 전가를 받으신 거죠? 그렇소. 별장지기가 가져다 주더군. 남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 나를 보자고 했던데. 제가 댁으로 찾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아서요. 그래, 나를 만나서 어쩌겠다고? 도인은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안다는 듯이 지치고 절망어린 두 눈으로 내 친구를 건너다 보았다. 네. 홈즈는 상대의 말보다는 그의 눈에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메카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 신이시여. 하지만 그 젊은이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오. 순회 재판에서 그 청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모든 걸 자백할 생각이었어. 제발 그것만은 믿어주시게. 그런 말씀을 들으니 반갑습니다. 홈즈가 정중하게 말했다. 내 목숨 같은 딸만 없었어도 벌써 자수했을 걸세. 하지만 딸에게만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네. 내가 체포되면 딸은 가슴이 미어지게 고통스러워 할 걸세.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뭐라고요? 저는 경찰이 아닙니다. 이곳에 온 것도 원래는 따님이 부탁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나 따님을 위해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메카시 청년도 역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나는 이미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요. 벌써 몇 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으니까. 의사 말로는 한 달이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네. 죄 많은 육신이지만 가능하면 감옥보다는 내 집 지붕 아래서 죽고 싶소. 홈즈는 일어서서 펜과 종이를 챙겨들고 테이블 앞에 앉았다. 우리에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 종이에 받아 적을 테니 거기에 서명만 해주세요. 여기 있는 왓슨 박사가 증인이 돼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만일 메커시 청년이 궁지에 몰렸을 때 당신이 진술한 내용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는 한 공표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지요. 그거 좋겠군. 어차피 순회 재판까지 살아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내게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닐세. 하지만 앨리스가 충격받을 일은 피하고 싶네. 이제 모든 걸 털어놓겠네. 실행에 옮기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네. 자네들은 죽은 맥커시에 대해 잘 모를 걸세. 녀석은 악마의 화신이야. 일단 그것부터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지. 그런 놈과 인연을 맺은 결과 결국 파멸하게 됐다오. 나는 20여 년간 놈에게 끌려다니며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네. 먼저 내가 왜 녀석에게 그렇게 끌려다녀야 했는지 그 이유부터 말하지. 1860년대 초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광에서 벌어진 일이네. 그때 나는 혈기왕성했고 여기저기 거칠 것 없이 손을 대는 젊은이였지. 불량배들과 어울려 술을 배웠고 광맥은 찾지도 못한 채 산속으로 들어가 흔히 말하는 산적이 돼버렸지. 여섯 명의 동료들과 목장을 습격하거나 금광으로 가는 길목에서 역마차를 습격하는 등 무법천지에 제멋대로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 벨러레트의 블랙잭이 그때의 내 별명이었어. 지금도 그 식민지에서는 벨러레트의 갱으로 알려진 우리 일당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걸세. 어느 날 벨러레트에서 멜버른으로 가는 금괴 수송 부대가 왔네. 우리는 그것을 기다렸다 습격했지. 호위병 여섯에 우리도 여섯 명으로 막상막하였지만 처음 공격에서 상대 네 명을 쏴서 말에서 떨어뜨렸네. 그리고 우리도 세 명을 잃고서야 금을 차지했지. 나는 마부에게 총을 들이댔어. 그 마부가 바로 맥컷이었네. 그때 쏴 죽이지 않은 게 후회스럽네. 하지만 왠지 불쌍해서 놈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네. 그때 녀석은 사악해 보이는 작은 눈으로 내 얼굴을 구석구석까지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키려는 듯 노려보았었지. 우리는 그렇게 금괴를 훔쳐가지고 달아나 일약 부자가 돼 전혀 의심받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왔네. 난 동료들과 헤어져 한 곳에 정착해 조용히 살기로 마음을 먹었지. 그때 마침 매물로 나와 있던 이 땅을 샀고 참여하려는 생각에 재산을 조금이라도 선행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했네. 그리고 나는 결혼을 했지. 아내는 젊어서 일찍 죽었지만 사랑스러운 딸 앨리스를 남겨주었어. 아주 어릴 적부터 앨리스의 작고 귀여운 손이 나를 그 어떤 것보다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다고 생각하네. 한마디로 나는 새 출발을 해서 과거의 잘못을 씻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지.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순간 갑자기 맥컷이의 마수에 걸리고 말았지. 어느 날 투자권으로 런던에 갔다가 리젠트 거리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누더기 신발을 신은 남자와 마주치게 됐지. 그게 맥컷이었어. 어이, 잭! 녀석은 내 팔짱을 끼고 앞으로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세. 난 아들과 둘이 살지. 싫다면 뭐 영국은 분명히 법치 국가니까 언제라도 소리치면 바로 경찰이 달려올 거야. 그렇게 그들이 이곳 서부 지방으로 내려오게 됐지. 거절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네. 녀석들은 내 땅 중에서 제일 비옥한 농장에 공짜로 살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난 한순간도 마음이 편한 적 없이 끝없이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기도 했지. 어딜 가더라도 놈의 비열하게 웃는 얼굴이 나를 보고 있는 듯이 느껴졌네. 앨리스가 자라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네. 경찰보다 앨리스에게 과거가 알려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걸 놈이 눈치챈 거지. 놈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줘야 했지. 땅이건 돈이건 뭐든지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했네. 그리고 결국 내가 절대로 줄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지. 앨리스를 달라는 거야. 녀석의 아들은 알다시피 얌전했고 내 딸도 다 컸지. 내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 놈으로서는 자기 아들이 내 전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여겨 노렸던 걸세. 하지만 나는 거절했지. 녀석과 사돈을 맺는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렇다고 아들까지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녀석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졌네. 나는 완강히 거절했네. 그러자 메카시가 협박을 시작했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지. 그래서 그 문제를 결판내기 위해 두 집 사이에 있는 연못에서 만나기로 했지. 약속날 연못에 가보니 놈이 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네. 그래서 나무 뒤에 서서 권련을 피우면서 놈이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렸지. 하지만 놈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가 극에 달했네. 나쁜 놈. 내 딸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 없이 마치 물건을 떠넘기듯 아들에게 결혼을 강요하더라고. 나와 사랑스런 딸이 저런 놈의 손에 놀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네. 어떻게 해서든 악연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까? 나는 이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야.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장하지만 그리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네. 놈의 사악한 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 외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지. 그래서 죽였네. 홈즈 양반. 내 입장에서는 두 번이건 세 번이건 같은 선택을 했을 걸세. 내 과거의 죄도 막중하지만 그 때문에 속죄하기 위해 순례자처럼 살아왔지. 하지만 딸까지 나와 같은 덫에 걸린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네. 더럽고 유해무익한 벌레를 퇴치하듯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놈을 내려쳤네. 비명을 들은 아들이 바로 달려왔지만 난 이미 숲속으로 몸을 숨긴 뒤였네. 자리를 피할 때 망토가 벗겨져 그걸 가지러 돌아왔지만 이게 전부일세. 노인이 진술서에 서명하자 홈즈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묻는 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맞는 말이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노인장의 건강을 고려해서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미 각오한 것처럼 당신은 이제 얼마 있으면 순회 재판보다 훨씬 높은 법정에서 벌을 받게 되니까요. 이 진술서는 맡아두겠습니다. 메커시 청년이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이 진술서를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비밀은 당신의 사후에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잘들 가시게. 노인은 무겁게 말했다. 언젠가 자네들이 이승을 떠나게 될 때 내게 안락한 죽음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떠올린다면 틀림없이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걸세. 그는 거구의 몸을 후들거리며 비틀비틀 천천히 불편한 다리를 끌고 방을 나갔다. 이런 세상에. 긴 침묵을 깨고 홈즈가 툭 말을 던졌다. 어째서 운명은 가련하고 힘없는 인간에게 이런 운명의 장난을 치는 걸까? 이런 사건과 만날 때마다 19세기 영국 신학자 백스터의 말이 떠올라 저절로 중얼거리게 된다네. 신의 은총이 없다면 셜록 홈즈도 그리 되리라 라고. 홈즈가 작성한 변호사에게 위임한 몇몇 항목에 대한 이의 제기 덕분에 제임스 맥커시는 순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터너 노인은 우리와 헤어진 후 7개월을 더 살다 지금은 저 세상 사람이 됐다. 그 아들과 딸은 두 사람의 과거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적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결국 행복한 인연을 맺으려 하고 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서 코난 도일은 정말 천재가 아니었을까 싶은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치밀한 구성을 하고 그 틀 속에서 딱딱 들어맞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짜낼까? 저는 말이죠. 만약에 작가가 되어 글을 쓴다면 추리소설은 영 못 쓸 것 같아요. 이런 재미있는 작품을 쓸 재주가 저에겐
없는 것 같거든요. 추리소설을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가끔씩 국내외의 좋은 작품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격려도 아낌없이 보내주세요.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 파피루스는 막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거든요.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서 코난 도일의 보스콤 계곡의 수수께끼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